자, 그래서 이제 곧 수업은 끝이 나고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잘 모르겠는 것들은 유튜브에 있는 것들 보고 찾아서 보시고요. 복습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다시 보면 기억이 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준 수업 자료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클래스 카드에서 인쇄한 것들 덜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공부하시고 영영풀이하고 예문들 학습하시고요. 시험 범위 에 있는 본문들을 한 번씩 그것을 2시간, 3시간 계속 붙들고 공부하는 건 힘드니까 짬날 때마다 자꾸 꺼내서 자주자주 자주 보세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시험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본문 달달 외우면 기본 70점 이상은 나오겠죠. 근데 70점 정도 맞고 만족하면 안될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계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선생님 좋자고 하는 짓이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요. 3과 수업. 오케이. 그 다음에 3과 출제 전해드리기. 3과 출제 전해드리기. 자, 먼저 허락 묻고 답하기입니다. 허락. 자, 그래서 자, 허락을 구할 때는 제가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그렇지? 사실 이거 다 했던 거네. 그렇죠? 그래서 뭐래요? Can I go to movies now? 그렇죠? 뭐 A와 B의 관계는 아마 뭐 A는 child이고 B는 뭐 parent나 이런 관계겠죠. 부모님이겠죠. 그랬더니 와우, 너무하다 그치? 뭐래요? No, you can't. 그죠? 그죠? 안 돼. 이런 거죠. 분명히 애가 무슨 잘못을 했나 봐요, 그거. 아니면 이렇게 안 된다고 거절하진 않는데 단호박자. 그래서 상대방이 뭐 해도 될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너무 단호박하면 Sorry, but you can't라든지 뭐 No, you can't 한 다음에 because 이렇게 뭐,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붙여주는 게 정상입니다. 나 애가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Why not? 왜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We have to visit grandma. 그거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Can I go to the movies now? 대신 쓸수 있는 표현보다 May I go to the movies now? 된대죠? 또 뭐? Could I go to the movies now? 된대죠. 그렇습니까? 이거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Do you mind도 있습니다. Do you mind가 뭔 뜻이죠? Do you mind? 너 싫겠니? 그래서 Do you mind going to the movies now? 뭐 이런 것들. Mind는 뭐만 좋아하더라. 저기서 Do you mind going to the movies now?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야, 그거는 근데 적지는 마시고 나중에 그럼 나올 거니까 그건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나왔으니까. 자,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싶을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뭐, 친한 사이면, Can I go?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제가 갈수 있을까요? 같은 말은, 일단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May I go?가 있죠. 가도 될까요? 또 뭐, Could I go?가 있죠. 가도 될까요? 여기에 이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같습니다. 만약에 해도 된다면 yes you can, yes you may, yes you could는 이상하니까 yes you can 이렇게 씁니다. yes you can 해도 돼. 얘들에 대해서 뭐 하는 대답은 허락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뭐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yes를 베이스로 yes you can 그런가? 그런데 해도 될까요라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do you mind going to the 뭐 창문 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하면 창문 열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돼. 창문 열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허락하는 표현이 뭐냐면 뭐가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not at all 있어. 또는 no, I don't라는 말이. 이게 허락하는 거야. 그니까 왜 그러냐? 자, 이거를 그냥 우리말스럽게 하면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가 창문 열어도 되겠습니까?지만 영어스럽게 하면 mind가 뭐 하다지?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너는 싫어하겠냐 이 말이야. 넌 싫겠냐? 뭐 하는 것이 창문 여는 것이 싫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뭐야? no I don't mind. 그렇죠. 나는 어떻지 않단 말이야. 싫지 않다라는 대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no라든지 not at all. not at all은 뭐 해줄 말이냐면 I do not mind at all. 전혀란 뜻이고 전혀 싫지 않아. 그래서 이게 허락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do you mind 만약 내가 창문을 연다면 opening the window 대신에 do you mind if I 그래서 open the window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 not at all 전혀 싫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yes 하면 뒤에 생겼던 뭐가 yes I do가 생겼댔고 yes I do는 뭐 대신 왔다? yes I mind 그래 나 싫어 하지 마. 이게 거절입니다. 됐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아주 소중한 걸 배우고 중요한 걸 배우고 오신 분. 네. 자, 그래서 can I go to movies now? No, you can't. 뒤에 생겼던 말들이 뭐고 생겼던 말도 한번 생각해보니까 No, you can't go to the movies now. Why not? 생겼던 말 why? 왜 내가 못 가나요? 이 말이잖아. 그래서 왜 내가 못 갑니까? Why can't I go to the movies now? 이 말이죠. 줄인 거죠. 뭘 줄인 거라고? Why can't I go to the movies now? Because we have to visit grandma. 자, 그래서 허락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Can I go? Yes, you can. Yes, you may. Yes, you could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외에도 Sure! Sure? 이거 말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Of course.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허락하지 않을 땐 No, you can't. 해놓고 자, 허락하지 않을 때 이렇게 놓고 플러스 뒤에 뭐 붙이는 게 좋다? because 블라블라 또는 because of 어떤 것 이런 거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허락하지 않는 뭐를 얘기해 주는 게 좋다?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무조건 안 돼라고 얘기하면 무슨 심만 커진다? 반항심만 커지겠죠. 안 되는 거야, 씨. You can't because we have to visit grandma. 그다음에 I'm afraid. afraid가 단어 뜻은 어떤 겁먹은이지만 여기에 거절할 때 쓰는 afraid는 나는 겁먹는다가 아니고 이런 말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you can't. 그렇습니다. 겁먹은이란 뜻이 아니고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뜻으로 afraid가 쓰인다. sorry but you can't. 그래서 허락받고 싶은데 허락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기본적인 표현은 Can I go? May I go? Could I go?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게 있죠. 다른 통에 넣어야 될게 있는데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본 3종 세트 Can I? May I? Could I? 근데 여기다가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은 이거랑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도와주세요는 뭐였더라? Can you help me가 있죠. Can you help me? 그쵸? 그 다음에 또 이거 Can you 기본 포메이션에서 바리에이션은 뭐?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아시죠? 그쵸? Can you 이건 이거랑 상관없는 건데 헷갈리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위에도 I를 넣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내가 요청해도 될까요? Can I ask 누구에게, you에게 for some help? 이런 거 되겠죠. Can I ask you? 또는 뭐, Can I ask you some help? 이런 거라든지, Can I ask you for some help?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이건 내가 해도 될까요?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일단 I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관계없는데 비슷해서 헷갈려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파트. 충고하고 싶대요. 오케이. 일단 너 어때 보인다? You look down. 그러니까 또 이거 앞에서 했던 거네, 그렇지? 다른 학교 교과서에서 또 이걸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문제니? What's wrong? What's up? What's the matter? 그렇죠? 그랬더니 뭐예요? I can't sleep well at night. 저 나왔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at should I do? 절대로 뭐가 아니다. How should I do? 아니라 했죠.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지만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라고 써야 된다 했어요. 이거 단독 출제되는 거 여기다 하우 써놓고 맞냐 틀렸냐 안 되죠. What should I do? 제가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또는 여기다가 바꿔 쓸 수 있는 건 나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 자리에. 그렇죠? 난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앞에서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또 되새김도 해보고요. 오케이. 충고를 요청했으니까 충고하죠. 충고하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많죠? 뭐래요? You should take a warm bath.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alright. 자, 한번 해보겠다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둬야 될 거.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I will give it a try. 그러면 이 표현은 I will try. I will try 뭐뭐 해도 같죠? I will give it a try는 I will try 뭐뭐 하고 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운과 같은 말은 B로 시작하는 말이라든지 G로 시작하는 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쵸? 유룩, 블루, 유룩, 글루미. 됐습니까? 우울한 3종 세트네요. 됐습니까? 너 우울해 보인다? 유룩, 다운, 유룩, 블루, 유룩, 글루미. 유룩, 다운, 유룩, 블루, 유룩, 글루미. GLOOMY. 오케이. 뭔 일이냐? What's wrong? 됐습니다. 그래서 좀 GLOOMY 글루미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잘 못 잡니다. I can't sleep well at night. 그래서 충고 요청하기. What should I do? 난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그렇죠? 난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I don't know what to do. 그렇죠? 넌 줄 수 있겠니? Can you give me some tips? 가능합니까? 어? 부탁했네. 그렇죠? 상대에게 부탁한 거 뭐?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그 다음 난 필요합니다. I need some advice. 무궁무진하죠. 맞습니까? 자, what to do?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기억납니까?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직접 묻던 게 간접 묻는 게 됐다. 그때는 should I do? 라는 묻는 느낌 빼고 what I should do. 기억나죠?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Can you tell me what to do? 맞습니까? Can you tell me what to do?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집중하세요. 맞습니까? 끝까지 이어폰을 새로 사면 되죠. 됐습니까? 네? 이어폰 새로 사면 되죠. 자, 그래 상대방에게 축구합니다. 너는 목욕해야 따뜻한 목욕을 해야만 돼. You should take a warm bath. 따뜻한 목욕 하거라. Take a warm bath. 왜 너는 하지 않는 거니? 한번 해보지. Why don't you take a warm bath?는 물음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침표로 끝나는 충고와 물음표로 끝나는 충고들. 하는 것 어떻겠니? How about taking a warm bath? What about taking a warm bath? 됐습니까? 그런 것들. Alright, I'll give it a try. 그래서 나는 한번 해보겠단데, 저는 한번 시험 삼아 해보겠어요. I'll try. 따뜻한 목욕하는 것. 그렇죠. I'll try taking a warm bath. 하고 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충고를 구하는 표현들 쭉 나왔네요. What should I do?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What should I do? 절대 how 아니라서. 그 다음에 충고 좀 해줄 수 있나요?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좀 이따가 여기 이런 거 나오면 배틀을 할 것들이죠, 이거. 그쵸? Can you give me some advice?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잘라보면, 일단 구조부터 보면 advise A, to do가 사용됐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그니까 그래서 무엇을 충고하겠니죠? 그니까 뭘 충고하겠니? What advice? What would you advise? 누구에게? Me에게 뭐 하라고? To do. 그니까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좀 복잡하지만 구조를 생각하세요. What 무엇을?
충고하겠니? Would you advise? 누구에게? Me에게. Advise A to do.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그냥 너 같으면 이번엔 너 같으면 뭐 하겠니로. 그렇죠? 넌 무엇을 할것 같니? What would you do? 만약에 네가 내 입장이라면 If you were in my shoes. 그러니까 아우 중요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만약 네가 내 입장이라면 If you were in my shoes. 그렇습니까? If you were in my shoes. 집중. 그렇습니까? 누구누구 입장인. 신발 안에 있는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누구누구의 입장인. If you were in my shoes. 예, 근데 여기에 이거 좀안 이상해. 왜 If you were in my shoes가 아니고 If you were in my shoes죠? 자, 이건 조금 이따 나올 문법의 예고편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가정법, 왜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고 붙였을까? 가정을 하고 동사의 형태가 뭐라서 과거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정법 과거의 내용을 볼까요? 내가 언제, 네가 언제 내 입장이라면? 그렇죠. 현재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고편 하나 던져줄게. 가정법 과거는 현재 불가능한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가정법 과거는 절대로 언제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꼬라지는 생긴 건 언젠데, 과거 내 알고 봤더니 언제 불가능한 얘기인가? 현재 불가능한. 네가 내가 될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 네가 나라면, if you were me,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여기 나온 김에 하나만 예고편 더 던질게. 그러면 만약 내가 너라면, 만약 내가 너라면 어떻게 하냐? If I were you입니다. 뭐좀안 이상해? 그렇죠. 그 질문이 정상이고. 왜 뭐가 아닙니까? 아까 지금 If I was you가 아니고 왜 If I were you예요. 이게 가장 커. 그렇습니까? 자, 내가 너라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현실이 될수 있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현실에 없는 경우, 현실에 불가능한 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말로 얘기하면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가 아닌 뭐를 사용한다? 뭐를 사용한다. 가정법 과거 나올 겁니다. If you were in my shoes입니다. 만약 네가 내 입장이라면 If you were in my shoes. 그래서 뭐 What should I do? Could you give me? Can you give me some? 이거는 두개 쉽죠. 좀 어려운 거두 가지 익히세요. What would you do? 그렇죠? What would you do? 뭐 하겠냐? What would you do? 네가 내 입장이라면 If you were in my shoe.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무엇을 충고하겠니?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고를 요청했으니까 충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없는 것도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 운동 좀 해야 된다. You should get some exercise. 운동 좀 해라. Get some exercise. 그다음에 이거 나오죠? 그렇습니까? 물좀 마시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drink a glass of warm milk? 그렇습니까? 그다음 듣는 게 어때? How about listening to music?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I think you should 보이죠? 그렇죠? 뭐라고요? I think that you should not eat a big meal at night. 그럼 난 충고한다. 그렇죠? 이것도 된단 말이죠. I advise 누구에게? You에게 따뜻한 뭐 우유 한잔 마시라는 것을 drink a glass of warm milk. Advise A to do 써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너라면 이건 되죠? 중국어 때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I would drink
A glass of warm milk. 됐습니다. 이런 거 되겠죠. 자, 대아파트 이런 것들 봤고요. 그래서 can I, may I, could I 기본 됐습니다. 그다음에 what should I do 기본. I think you should 명령문 이런 것들 봤고요. 그다음 파트 능력 여부 묻고 그다음에 뭐 잘하는 거 묻고 답하기입니다. 잘하는 거 묻고 답하기. 이거 중1 때 했던 거 또 나오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do you know how to grow these? Do you know how to? Do you know 누구도 뭐하니? 알고 있니? How to grow these? 이것을 재배하는 방법을 됐습니까?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네, 그치? 됐습니까? Do you know how to grow these? 그랬더니 Sorry, but I'm not good at 어? 1학년 때 나왔던 거 보인다, 그치? 그쵸?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를 못하다 Be bad at Be poor at 투어가 가난한 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못하는 이란 뜻도 있죠. 예? 그러니까 be poor at 뭐뭐를 잘 못하는 이런 거죠. be bad at, be poor at 뭐뭐를 못하. be good at not good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 형태도 조심해야 되겠죠.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식물을 재배하는 것, growing plants, not good at. 그렇습니까? 이 말은 나는 몰라로 바꿨을 수 있게 되겠죠. Do you know how to grow these? 했으니까 난 몰라. I don't know. 그것들을 재배하는 방법. How to grow these? How to grow? How to grow plants? 그럼 다 되겠고. 그렇습니까? 자, 앞에서는 이걸로 배웠습니다. 저 중1 때는 뭐야? 넌 잘하니? 이 표현. How, do you know how to grow these? 너는 잘하니? Are you good at? Are you good at growing these? 이걸 배웠죠? 그렇죠? 또는 넌 재배할 수 있니? Can you grow these? 그렇죠? 그럼 능력 물었으니까 이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러면 뭐? Are you able to grow these? 하고 갔죠? 이걸 기억나십니까? Can you grow these? Are you able to grow these?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2학년 배운 게 여러분들 의문사 플러스 2도 배웠으니까 이제 배운 거 Do you know how to 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는 훌륭한 뭐뭐니 라고 해도 되겠죠? 그쵸? 같은 표현 너는 훌륭한 뭐니? Are you a good gardener? Are you a good grower? 됐습니까? 너는 뭔가 잘 재배하는 사람이 Are you a good gardener? Are you a good 뭐, farmer? 라든지 Are you a good 뭐, grower?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식물을 잘 재배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green 붙이고 green thumb 이라고 green thumb. green thumb 무슨 색 뭐? 초록색 엄지손가락 그니까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 그린 썸. 그럼 Are you a green thumb? 하고 같은 얘기예요.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니까 썸이 뭐다? 엄지 손가락. Two thumbs up. 최고 최고. 그니까 최고 최고. Two thumbs up. 그랬더니 잘 못한다 이거죠. 그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죠? 나는 저 재배 잘 못해. I'm not good at growing plants. 나는 몰라. I don't know. 재배하는 방법. How to grow plants. 그니까 I'm not a good grower. 그쵸? I am a bad grower. 그니까 I don't know. I'm not able to 해도 되겠죠? 저, I'm not able to grow plants. I can't grow plants. 이런 것들이 되겠다. 참 많네요. 됐습니까? 예. 네. Do you know the way to grow these? 그렇죠. 가능하죠. 너는 방법 아니? Do you know the way? The way는 the way인데 어떤 형용사적 용법을 쓰는 거죠, 이번엔? 그러니까 the way로 바꿔 써도 되는데요. 문법적인 거 너무 설명할 필요 없긴 한데 Do you know the way to
Crowdies 이렇게 바꾸면 아이고. 그러면 너는 뭐라니 방법을 하니? 방법인데 어떤 방법? 이것들을 재배하는 방법.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 플러스 투두라 그러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 그러고 암만 길어봤자 이거를 통째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예,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오, 됐습니까? 자, 핵심 포인트, do you know how to do? 됐습니까? 뭐 묻기, 능력 묻기, 뭐뭐 하는 방법을 알고 있냐, 뭐뭐 할수 있냐. 그 다음에 be good at 잘하다. 그 다음에 at 뒤에는 뭐뭐 하는 것 자리에 어떤 형태,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꿀 수 있는 형태들, 동사면 ing. be poor at과 be bad at은 뭐뭐를 못하다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 능력 묻기 잘 해보겠습니다. Do you know how to solve? 너는 해결하는 푸는 방법 아니? Do you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됐습니까? 그러면 can you? This problem? Are you able to solve this problem?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Do you know how to? 라고 물었을 때, Do you know how to? 뭐뭐뭐라고 물었을 때는, 만약에 안다면 기본 대답이 뭐야? Yes, I do죠. 그렇죠. 근데, Are you able to? 라고 물었어. Are you able to? 라고 물었을 때 기본 대답이, 그렇죠. Yes, I am. 중1 때 많이 나왔던 거야. 중2 때도 가끔 나와요. Yes, I do 해야 될 자리에 Yes, I am 하면 틀립니다. 마찬가지, can you? 라고 물었어. Can you solve this problem? 그러면 이때는 yes, I can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Yes, I can 해야 되는데, yes, I am. 이러고. Yes, I do. 이런다. 그렇습니까?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안 속는 방법으로서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나는 그거 안 속았거든. 난그 문제 틀려본 적이 없어. 왜? 나는 뭘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된 말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Can you solve this problem? Yes, I am. 해서 안 되잖아. 왜? Yes, I can solve this problem. 생각했습니까? Are you good at solving problem? 했어. Yes, I am. 해야 되겠지. 왜? Yes, I am good at이니까. 생략된 말을 꼭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쿠키 굽는 방법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쿠키 굽는 방법 알고 있니? Do you know how to bake cookies?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바꿔볼까? Do you know How you can solve this problem이죠. 그쵸? 그니까, 네가 어떻게 풀수 있는지, how you can solve. 직접 물어, 어떻게 풀겠니? Solve this problem. 직접 묻는 거죠. 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ow to bake를, 네가 어떻게 굽는지, how you can bake, how you should bake. How you can bake, how you should bake. How can you bake? 직접 묻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능력을 부인한다. 못한다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I'm not good at growing vegetables in a garden. I'm poor at baking cookies. I can't. 중1 때 했던 거. I can't play badminton very well. Do you know how to는 can you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know how to는 중2 버전이고, can you는 중1 버전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열거하기래요, 열거하기. 열거하라는 얘기는 지금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Steps, 단계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번은 1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Do you know how to grow these라고 물었어. 얘는 모른다 그랬지만, 만약에 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설명해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그로우하는 단계, 제일 먼저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Do you know how to라고 물었을 때, 안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게 요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특징은, 그렇죠? 단계, 몇 번째 단계인지를 얘기한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거, first, then, finally라든지, first, second, third, 첫째로 뭐하고, 둘째로 뭐하고,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과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겠다? 서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순서를 나타내 말이죠. 뭐,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뭐예요? first. 두 번째는
second. 세 번째는 third. 네 번째는 그렇죠 fourth. 다섯 번째는 그렇죠 fifth. 됐습니까? 그다음 sixth, eighth, 아 seventh, eighth. 조심해야 될 순서가 하나 있는데요. 아홉 번째 알고 있네요. 아홉 번째 ninth. 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수에서는 뭐 굳이 스펠링 좀 아주 저급한 단계로 스펠링 묻는 문제 난다면 이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럼 tenth. 그러면 11은 뭐죠? 11이죠. 11이죠. 11. 분스가 쉽습니까? 분스. 그래서 11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11. 아, 11은 참 그대로 11 쓰고요. 11. 11번째. 12이 뭐죠? 12죠. 12스. 부스.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12번째는 어떻게 하냐? 12 스가 된다는 것도. 12. 불을 푸로 받고 th 붙입니다. 12. 12번째. 됐습니까? 그래서 단계를 첫 번째 뭐 하고 12번째까지 근데 설명할 일은 잘 없겠죠. 말해서. 보통 뭐 이 과에서 중2 수준이니까 뭐 세 번째나 네 번째 단계까지 정도 설명할 건데요. 일단 first, 자, 10은 바꿔서 쓰는 게 그러니까 second고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니까 이때는 아이고 뭐다? after that의 뜻이죠. after that first boil the egg after that cool it finally cut it into pieces. Is that clear? 자, 여기서 중요한 거 is that clear? 이게 바로 뭐? 이해 점검하기. 알아들었어? 그 말입니다. 자, clear의 단어 뜻은 맑은 깨끗한이지만 저거 깨끗한이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해되었니? 뜻입니다. Is that clear? 또는 너는 이해되었니? 해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is that clear?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Do you understand? 그쵸? Can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Is that clear? 대신 쓸 수 있는 거. 너 내가 하는 말 잘 따라오고 있는 중이니? Are you following me? Do you follow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가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추임새로 들어간 말. Do you know what I'm saying? 그렇죠? 넌 알겠냐? Do you know?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그렇죠? What I am? saying.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 중이게? 직접 물으면 What am I saying?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know 더하기 What I'm saying?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Do you know what I'm saying? 됐습니까? Do you follow me? 내 말 잘 따라오고 있어? Do you follow me? 또는 Are you following me? 됐습니까? 또는 뭐 Do you get it? 이런 것도 있겠죠. Do you get it? 이해됐어? Do you get it? 알아들였어? Do you get it? 명확하게 알게 되겠니? Is that clear? 어? 나오네요. Yes, I get it. 나 이거 안 봤어. 어? Yes, I understand. 이 말이죠. Yes, I understand what you said. 그렇죠? 자, 그래 순서를 얘기할 때 first 또는 firstly. 첫 번째로 then 그런 다음 finally 마지막으로 first second final 대신에 뭐 lastly final 대신 쓸 수, finally 대신 쓸 수 있는 뭐 lastly 마지막 단계. Is that clear? 이 then은 뭐한 뜻이다? 상대방이 설명했던 이거 됐습니까? 아 참 내가 설명했던 상대방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제 do you know how to grow 뭐 do you know how to boil 라면 이랬어. 그렇죠? do you know how to boil 라면 first boil some water 됐습니까? then put in 나는 스프부터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put in noodles then boil 또는 then boil it 얼마 동안 for 5 minutes 5분 동안 for 5 minutes
거니까 then put in soon. Right? Then put in soon. 됐습니까? 뭐 아니면 뭐 무조건 방법을 하든지 자기 방법대로 설명하면 되겠죠.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 같은 경우 이렇게 boil some water, then put in some soup. 넣고 막 끓으면 그때 then put in the noodle. 뭔가 finally 아니고 then boil for about 3 or 4 minutes. 약간 꼬들한 게 좋기 때문에 나는. 뭔가 then turn off the heater, turn off the cooker. 됐습니까? 끄고 cool it, eat i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Finally eat it. 먹어라. With some kimchi. 됐습니까? 이런 식의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기 귀찮으면 뭐라 그러면 돼? Sorry, I don't know. 됐습니까? 외국인이 Do you know how to get to... Sorry, I don't know.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Sorry, I can't. 알려줄 수가 없어. Can you help me? Sorry, I c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순서나 테마를 읽고 있고. 열거하기. First, make a big hole. First, make a big hole and fill it with water. 뭐 한 다음 뭐 해라? Big hole 만든 다음에 fill the hole with water. A를 B로 채우자. Fill A with B. 보이시죠? 됐습니까? 전치다 뭐 쓴다? with. 됐습니다. 어쨌든 무슨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명령문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죠. 됐습니다. 왜? 단계를 설명하면 뭐 하세요 해야 되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분이 지난 후에 after a few minutes. 됐습니다. 요거 대신 바꿔서 쓰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묘목을 집어넣으세요. Put a young tree 어디다가? In the hall. 됐습니까? 이거 뭐 하는 과정인 것 같죠? 그쵸? 이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lastly, 구멍을 채워 넣어라. Fill the hole. 무엇을 사용하여? With soil.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How to 뭐 하는 거? 심는 방법이잖아. 나무 심는 방법이잖아. How to plant a tree를 설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하래? Make a big hole. 그래서 뭐를 사용하여? With a shovel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는 뭐? With a spade. 이게 뭐예요? 삽이죠. 됐습니까? Make a big hole with a shovel and fill it with water. 물로 적셔준 다음에 fill the hole with water. 그 다음에 after a few minutes 뭐 한 다음에 뭐를 기다리는 거죠? 물이 다 빠져나가기를 그냥 촉촉한 상태 흥건하지 않게 Put a young tree in the hall. 촉촉해진 wet pool에다가 put a young tree 한 다음에 fill the hall with soil.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라? Tighten the soil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단단하게 해주면 되겠죠. 왜 단단하게 해줘야 돼요? 바람에 나무가 그쵸? 날아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쓰러지진 않아야 되니까. 됐습니까? 바람에 심었는데 날아다니면 재밌겠다. 바람이 얼마나 불었으면. 다음, 알아들었니입니다. 알아들었니. 일단, above all, listen to your friends carefully입니다. above all이 뭔 뜻이다? 무엇보다도. 그러면 더, most importantly. 하고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the most importantly. above all, 무엇보다도. 됐습니까? 명령문이네요. 됐습니까? 친구 하는 말 잘 들어라. listen to your friends carefully. 그렇게 한 다음, then, 그들에게 충고를 해주렴. Give them some advice. 알아듣겠어? That clear? 됐습니까? 그래서, is that clear?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니? 라고 직접 물으면, 내가 무슨 말 하게? What? What do I mean? 내가 뭐라 카노? What do I mean?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하고, 뭐하고 합치려면, Do you know? 하고 합치려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Do you know what I mean? Do you know what I'm saying? 아까 얘기했던 거. Do you know what I'm saying? 그 다음에 이해되니? Do you understand? 이거 있다. 오케이. 그래서 쭉 연결됐던 거. 뭐 하는 방법 아세요?
몰라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먼저 뭐 하고, 그다음 뭐 하고, 뭐 하고, 알아듣겠어? 내가 맨날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러잖아. Is that clear? Do you understand?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뭘 했는지 또 모르죠. 부탁하기였습니다. 그쵸? 그쵸? 해도 될까요? 아, 부탁하기란다. 해도 될 허락밖이었죠. 그 다음에 뭐 했냐? 좀 해라, 자식아. 왜 안 하냐? 하는 거 어떻겠니? 넌 해야만 돼.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충고 요청하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 먼저, 허락받고 싶어서 뭐라 그래요? Can I use your computer, Dad? 그랬더니 뭐래요? I'm afraid 했으니까 I'm afraid you can't. 그렇죠?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you can't 뒤에 생략된 말은 can't 뒤에 생략된 말은 you can't use my computer. 그렇습니까? Can I use your computer, Dad? I'm afraid you can't use my computer. 여기다 뭐 넣으면 되겠다. Because I have to finish my work. 우리 집에서 하는 대화 같네요. Can I use your computer, Dad? I'm afraid you can't. No, you can't! 이러죠, 우리 집은. So, no, you can't! I have finished my work! Go away!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인 것 같죠? 둘의 관계는 뭐하고, 뒤로 시작하는 뭐하고, daughter, 여자라고 써있으니까, daughter와 daughter's dad죠. 딸과 아빠의 대화. 딸이 뭐 하고 싶은데? Can I use your computer, Dad? 된대요, 안 된대요? I'm afraid you can't use my computer. 그래서, 왜 안 돼요? 라고 얘가 다시 물을 수도 있겠죠. 다시 W가 나온다면, 왜 안 돼요? Why not? Why can't I use it? 말이죠. 그랬더니 뭐? Because I have to finish my work. 그렇습니까? 일이 먼저다. 뭐 할 건데? 게임하려 그러지? Get away! 그니까 하루에 두 시간씩만 써! 말이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알겠나요? 오우. 물 좀 마시고. 네, 두 번째 대화입니다. 마찬가지, 워먼과 메인이 대화인데, 워먼이 뭘 허락받고 싶대요? 그래서 뭐래요? Can I open the window? 창문 좀 제가 열어낼까요? 그랬더니, 뒤에 too cold outside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는 허락했겠다, 안 했겠다. 한 칸이야 근데 그치?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무 춥다죠? 그러니까 일단 no you can't가 기본인데 no you can't 하면 너무 단호박이니까 미안하지만 안 된다 이게 좋겠죠? 그래서 뭐? 그렇죠? Sorry it's too cold outside. 여기에 마침표라면 no you can't죠. 그렇죠? 하지만 쉼표죠. Sorry it's too cold outside.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쵸? It's too cold outside 뒤에 생략된 말 보이잖아. 그치? 그잖아. 보이죠? It's too cold.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그쵸? 뭐가 생겼다? To open the window.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oman이 뭐 하고 싶은데? Can I open the window? 문을 열고 싶은데 바꿔 쓸 수 있는 거 May I? May I open the window? 또 Will I 됩니까? Will I open the window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거 어딨어. 그치? 뭐? Could I open the window? 다시 한번 더. Can I open? Could I open? May I open? 됐습니까? 내가 해도 될까요? 아? 또는 너는 허락해 주겠니? 이것도 되겠네. 허락하다. Allow. 그래서 당신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Will you allow 누구? Me. 뭐 하는 것? To open the window. Will you allow me to open the Will you다 이번에 Will you. 그러니까 네 개 다 되죠. Will you allow me? Can you allow me? Would you allow me? Could you allow me? 이게 되는 거죠 이번에. You가 들어갔을 때. 내가 해야 될까요? 당신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다 되죠. 그 다음에 자 너는 싫겠니? Do you mind 창문 여는 것? 그렇죠.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에 대해서 기본 대답. 안 싫으니까 해라. No.
No, I don't. Go ahead. Open the window. 싫어. 그래, 싫어. 하지 마. Yes, I do. 됐습니까? Yes, I mind. 싫어. Don't open the window. 됐습니까? 이 mind로 허락받는 건 좀 중요합니다. 또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거 되겠죠. 그래서 너무 추워서 창문을 열라고 열지 못하게 그래서 열라고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어때서? 너무 추워서 그렇죠? 뭐 하기에는 to open the window 됐습니까? to 투용법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may I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may I 볼까요? May I go to the 놀이공원입니다. 네,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Sunday. Amusement park죠? 그죠? Amusement. Amuse로부터 왔네요. Amuse. 뭐 하다? 기쁘게 하다. 그니까, amusement 명사야. 뭐? 기쁨. 즐거움. May I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Saturday? May I go? Where? To the amusement park when? Saturday? 이건 또 일요일 날. Amusement park 가도 돼요? Sure, of course, just make sure you come back by 8. 어디서 봤던 거네, 이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앞에서 했었죠. 됐습니까? 우리 학교 꽤 아니라 잘 모르죠, 그쵸? 예, 여기 생략된 말도 보이시죠? 뭐 하기 할 때 나왔던 거야, 이거? 그래서 당부하기 꼭 하래 해라 make sure 상대방한테 당부하는 거니까 명령으로 당부해야 되잖아 그렇죠 sure but you should come back by 8 come back by 8 됐습니까 how about 이건 안 됩니다 좀 그건 좀 어색하죠 됐습니까? 하라고 한 거니까 이건 오케이 okay. 그래서 may I go can I go 그다음에 뭐 could I go 딴 거 말고 I일 때 또는 당신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Will you allow whom? Me. 뭐 하는 거? To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Saturday? Would you let me go? 되죠? Would you let me go? Let은 let A to도 아니죠? Let A to죠? Would you let me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Sunday? 아? Okay. 그러나 반드시 하렴. Just make sure that you come back by A.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알아야죠. 니네 학교 건데. 아직 안 배웠다고? 언제 했던 건데 뭘 아직 안 배워? 이게 1, 2, 9학 건데 뭐 개뻥 치고 있어. Be sure to come back. 꼭 하렴.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이거 읽어 할 거야. 뭘 안 해, 안 하기는. 그래서 허락받기와 허락해 주는 대신에 뭐는 꼭 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봤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대화 해보면 뭐 하고 싶었는데, use computer 하고 싶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아빠가 finish his work.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추워서. 됐습니까? 뭐 하고 싶었는데? amusement park 가고 싶었는데? 언제 가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 가고 싶었는데.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지만 꼭 뭐 해야 된다? 까지 come back 해야만 한다. Make sure that you come back by 8. 됐습니까? 9시에 딱 오면 되죠? 아, 참, 9시나. 8시에 딱 오면 되죠? 그쵸. 그니까, 이때까지 돌아오는 행동을 계속하란 말이야. 완료하란 말이야, 이 방위는. 그쵸. 그럼 8시에 집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7시 59분까지는 오란 얘기죠. 59분, 59초까지는 오란 얘기죠. 됐습니까? 뭐 언제까지란 뜻으로 바이 말고 또 뭐가 있지?
until이죠. 여기는 끝내란 얘기니까 그때까지 끝내라니까 until 말고 by를 써야 되는 얘기. 별거 아닌 얘기. 그래서 허락받고 허락해준 좀 긴 대화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woman과 man이 나오는데 관계는 woman은 도로네요 또. 그쵸? 딸과 dad, 아빠의 관계입니다. 딸과, 딸이 아빠에게 뭔가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뭐 해도 됩니까? Can I go to science camp? 그쵸. Science camp 가고 싶다고 그러죠? 그쵸? Will you let me go to science camp? 이 말이죠. 그쵸? 그랬더니 뭐래요? Science camp? 여기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When is it? 언젠데? 이 말이죠. Can you tell me, 붙이고 싶어. Can you tell me when it is? 됐습니까? 간접 의문 돼야 되니까. When is it은 직접 의문이고. 나한테 언젠지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when it is? 됐습니까? 날짜 묶기. When is it? 됐습니까? 그래서 it's, Okay, 이거 뭐 보고 얘기하는 거지? 달력 보고 얘기한 건 뭐? On. 또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 Clock time at, calendar time, 몇월 며칠 on my birthday. 맨날 하는 얘기야. 그렇잖아. 뭐부터 in이다? In May, in April, 몇월 달에부터 in이라 했죠? When is it? It's on May 17th and 18th. 5월의 17번째 날과, 그래서 몇 박 며칠? 1박 2일. 됐습니까? How long? For 2 days. 됐습니까? For 2 days. 1박 2일이죠. 그니까? 예, 그랬더니, 뭐라 물었더니, We are going to know about space and the stars at night이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날짜 묻기.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할 계획인지.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그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에 대해서 또 묻겠죠,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그랬더니 뭐래요? We are going to, 그렇죠. We are going to learn about space and, okay. Watch the stars at night. And하고 watch 사이에 일어난 일 얘기해주면 되겠죠. We are going to learn about space and watch the stars at night. 여기에 사이에 일어난 형태를 물어보는 건 watch의 형태가 왜 watch가 되었냐 이거 질문하고 똑같죠. 뭐 별로 어렵진 않지만. 그러니까 We are going to learn about space and we are going to watch the stars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뭐하고 뭐? When is it과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러니까 언제냐 하고 뭐 할 거니? 그랬더니 아빠가 허락해줘요 안해줘요? 허락해주는데 아직도 뭘 또 물어보죠. Alright. 아직 허락해준 건 아니야. 거기까진 좋아 이 말. So far so good. 됐습니까? 그리고 뭐 물어봐요? Who is going with you? 됐습니까? 자 Can you tell me 하고 합치고 싶어. 누구랑 같이 가는지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Who is going with you? 안 바뀌죠. 왜? 이번에 어순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붙었죠. 왜? 주어가 의문사라서.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who is going with you? 됐습니까? Who is going with you? 누가 같이 갈 건데? 이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 Our science teacher and all the students 어떤 in the science club are going with me.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going with me, our science teacher, and all the students in the science club. 자, 이거 붙은 게 중요하죠. 학생들이 전부 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이라 갈 수 있어? 그렇죠. 과학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이죠. 정규 학생들 다 가는 거 아니라는 informa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같이 가죠? 그렇죠. 무슨 선생님이야? 과학쌤이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과학 선생님과 과학 동아리에 있는 아이들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떤 클럽에 가입해 있다? 사이언스 클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드디어 오케이, you can go. 아따, 허락받기 어렵다. 그렇죠, 허락받으려니까 어떤 정보를 줬어요? When is it?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Who is going with you?를 알고 나서야 드디어 허락해 주는데, 근데 또 그냥 허락 안 해준다. 아, 따빠 참,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예를 대문자 leave your teacher's phone number. 이거 그 다음에 이 부분 소수형 문제 많이 나옵니다. leave your teacher's phone number just in case. 만약에 경우에 대비하여 just in case. 됐습니까? 이게 통째로 알아들은 말이야.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just in case. leave your teacher's phone number just in case. 소수형 많이 나오니까. 응, just in case. 여기다가 뭐를 덧붙이고 싶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하면 in case of an accident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in case of an accident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of를 전사 of 써서 I will 뒤에 생략하면 보이죠? I will thanks that 그러니까 네오파 여자애가 뭐 하고 싶은데? Go to the science camp. 그래서 허락받기, can I go? Will you let me to go? 이거 I, will you let me go? 이거 Will you allow me to go? 그랬더니 science camp. 언제니? When is it? Can you tell me when it is? 이제 알아야 돼. 이 학기 중요한 것중 하나야. 그니까. Can you tell me 언제 가야 할지? Can you tell me when to go? 되겠죠. 그니까, 그랬더니, 64. 맨날 얘기했습니다. 캘리파. 언제다? It's on May 17th and 18th. 됐습니다. 그래서 for 2 days. 이걸 읽고 알수 있는 질문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은 그래서 영어로 물어봐요. 소설을. 한글로 이렇게 묻잖아. 뭐, 얘는 뭐 역사 클럽, 역사 캠프 간다. 아니죠. 근데 영어로 하면 she wants to go to an history camp 아니죠 그렇죠? science camp 그 다음에 how long is the camp so it is for 2 days 그 다음에 when will she go she will go on May 17th 간다는 거죠 이날 간다 when will she come back On May 18th. When will she come back? What is she going to do there? 뭐할 거다? She's going to learn about space and watch the stars. 당연히, 언제? At night. 밤에 볼 거겠죠. 낮에 별 보다가. 낮에 볼수 있는 별은 뭐밖에 없어? 그렇죠. 태양 이렇게 보면 눈 타고 좋겠죠. 됐습니까? 망원경으로 보면. 됐습니까? 맨눈으로 봐도 안 좋고요. Alright,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 뭐 물었어? Who's going? With you. 그쵸? 그리고 뭐, companion 물어본 거죠? companion. 그쵸? companion 물어본 거죠? 그쵸? companion 뭐? 동행자. 됐습니까? Who's your company? company 회사란 뜻도 있지만 동행자란 뜻도 있죠. companion 또는 company에 대한 정보 들어있죠? 그쵸? 동행자 누구다? Our science teacher and all students in the science club. 됐습니까? 조건은 남탱이 아니야. 됐습니까? 과탱이야. 과탱이하고 과 클럽에 있는 students. 한정. 됐습니까? 가는데 자격이 필요하다. 자격이 필요하다고 뭐라 해야 돼? 사이언스 클럽에 있어야 되나? 됐습니까? 나 무비 클럽인데 갈래.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you can go. 허락했네. 그 다음에 이거 꼭 남겨두렴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거 leave your teacher's phone number just in case에다가 꼭 남겨두렴이라고 make sure 뒤에 된 말은 that이잖아 그렇지 그럼 that은 뭘 놓아야 되지 that 뒤에 아 그래 주어 동사 와야 되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럼 뭐? Make sure that you leave your teacher's phone number. 또 be sure to leave your teacher's phone number just in case.
하니까 방문하는 거. I will. I will. I will leave my teacher's phone number just in case.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뭐가 들어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an I use your computer? May I use computer? Could I use your computer?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do you mind using your computer? Yes, I do. 알죠? Do you mind로 물었을 땐 yes, I do. 안 돼. 됐습니까? 하지만 I'm afraid I do 해도 돼요. I'm afraid I do. 미안하지만 싫어. 되겠죠? Do you mind로 물었을 땐 I have to finish. I should finish. I must finish. 여기다 난 너무 어떻게 됐더라? 아, 이거 참 되게 많이 걸리네. I don't have to 아니던가요, 혹시? 그치? 이제 여섯 번 넘어가고, 일곱 번 넘어가고, 여덟 번도 넘어가고 있다. 그치? 나는 끝낼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finish. 그니까, 너는 끝내야만 하니? Do you have to finish 아니던가, 혹시? 어? 아까 I don't have to 잖아. have to는 난 넣거나 물을 때 그러면 do의 도움을 받는 거야. 이게 현재 완료 시제 아니라고! 왜 자꾸 I haven't to야? 몇 번 얘기할까? 20번 얘기할까? 어? 근데 슬슬 열받죠. 똑같은 얘기 계속하게 하면. 그렇잖아. 나도 사람인데. 목 아플 거 아니야. 요즘 목 아파 죽겠어. 어? 오케이. 그래서 해야만 한다. have to, don't have to 할 필요 없다. do you have to 해야만 하니. 오케이. 그래서 창문 열어도 될까요? can I open the window? no. it's too cold outside. 뭐 하기에는 to open it. 됐습니다. to open it. 그래서 얘는 그래서 open it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야. 못 한다. 그러면 매우 춥다. 그래서 눈은 어떻다. 준비됐어? 됐습니까? 매우 춥다. It's so cold that get none that 누가 해보고 싶대? that you can't open the window. 됐습니까?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하게 만들고 있죠, 지금. It's so cold that you can't open it. 어디서 했죠, 이거? 쏟았구먼. 수투용 거 못한다고 얘기했죠. You can't open it. 너무, 매우 춥다. 그래서 열 수 있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 가고 싶다? May I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Sunday? 그렇죠. 그랬더니 했는데도 뭔가? 하지만 반드시 되돌아와야 한다. Just make sure that you come back by 8.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략되면 뭐? Make sure that 같은 말 뭐? Be sure to come back. 그렇습니까? You should come back. 쌍부하기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있었죠? 그쵸? 되돌아와야 되는 거 있지만, come back, here, come back by 8 해야 되는 거 있지만, don't forget to come back by 8. 됐습니까? 어디서 배웠던 거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don't forget to, 그 다음에, make sure that, be sure to, you should come back. 그쵸? please come back. 됐습니까? Okay, I will not forget. Don't worry, I won't forget. Okay, I see. Okay, I will. 누가 당부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isten speak to way. 그래서 뭐 하고 싶다? Can I go to the science camp? May I go to? Could I go to? 그래서 go to the science. She wants 라고 할 수 있겠죠. She wants to go to the science camp. What does she want? She wants to go to the science camp. Hey, when is it? When is the science camp? 남자가 궁금한 건 언제 하는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It's on May. 그렇습니까? It's 무엇에 왔다? The science camp. 그렇습니까? 전수사 빈칸. 알게 된 동물은 when is it? 그렇습니까? 또는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When is it도 됐고, how long is it도 되죠. For 2 day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Where there는 뭐 해봤다? 그렇죠. What the science camp? At the science camp. 그렇습니까? At이죠. At the science camp. What are you going to do at the science camp? 예, 이번에 뭐가 궁금하다? 무엇을 할 계획인지. What are you going to do? 예,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그 다음에 볼 계획이다. We are going to learn about space and watch the stars at night. 그래서 이런 장소를 보고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전체 망원경이 있는 곳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천만원. 천문대라 그러죠. 아, 천문대. 진짜. 하늘 천자에 무슨 뭐할 문자. 알겠습니까? 물어볼 문.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천문대가 영어로 뭐죠?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동적인 공부죠. 그니까. 그래서 생략된 말은, we are going to learn about space and we are going to watch. 뭐 할 계획이고, learn 할 계획이고, we are going to watch. 볼 계획이다. 그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사 형태라는 얘기는 얘가 왜 watch냐, 한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여기 watches가 와야 되고, 뭐, watching이 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좀 헷갈리죠. 여기 we are going to do죠. 그래서 learn about space 하고 그 다음에 watch the stars at night 할 계획이다. 됐습니다. 네, alright, 좋아. Who's going with you? 누가 같이 갈 계획? 이거 원래는 누가 가는 중이지만 현재 진행형으로도 뭐 물어볼 수 있다? 미래의 계획. 어떤 future인 경우에 진행형으로도 가능하다? Well planned future. 계획된 미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 our homeroom teacher죠. 뭐? Our science teacher and the students는 students인데 어떤 students? The students in the science club. 아, 이번에 궁금한 건 who's going with you? 네, 내 생략된 말은 they are going with me. 그렇습니까? They are going with me. 알게 된 정보는 뭐에 대한 대답? Who's going with you?에 대한 information이죠. 여기 can you tell me 붙일 수 있다 해서 can you tell me who's going with you? 됐습니까? 순서가 안 바뀌는 이유는 의문사가 주어일 때 직접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과 어순이 같다. 됐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니? What's the matter? 바꿨을 수 있는 거? What happened? 그러면 너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안 바뀔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허락받았죠? 그니까, 암기해야 될 수거. Just in case. 만약에 경우에 대비하여, just in case. 그래서 당부하는 표현은 뭐 해라? Leave your teacher's phone number. 됐습니다. 그래서, I will leave my teacher's phone number just in case.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언제? May 17th에 어디로? Science camp으로 뭐하러? Learn about space and what the stars say. 얼마 동안? 1박 2일 동안.
요즘 부분에 있는 동안 누구랑 함께 사이언스 티처 앤드 스튜던트 인더 사이언스 클럽과 함께 갈 예정이고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건 leave teacher's phone number 됐습니다. 예? 시작한 지 얼마 됐어? 1시간 반? 1시간 18분 됐는데 갈 길이 뭔데? 얼마나 추죠? 궁금하지? 어, 몇 시에 왔네. 어, 몇 시에 왔네. 농담이지, 뭘 심각하게 받으세요. 5시. 어. 아, 좋은 일이었다. 오케이, listen and speak. 여기 파트 끝내고 오시겠습니다. 대화 파트. 그니까, 2입니다, 2A. 그래서, 뭐, 나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러면, 뭐뭐 원한다네, 이거. 원한다네, 이렇게 생겼으면, I'd, 그렇죠. I'd like to make a lot of friends. 원하는 걸 얘기했네요.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뭐 하기? 그렇죠. 충고 요청하기. 아까 했었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막 패트 했었죠, 아까.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해보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충고하고 있네요. Why don't you join a school club, Tom? 됐습니까? I'd like to make a lot of friends.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바꿔 쓸 수 있는 거. Why don't you join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음. 이게 물음표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쵸? 마침표로 끝나는데 이거와 같은 거 뭐 이것도 있죠?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뭐를 못한다 그러네요. 그쵸? 니네 거랑 비슷하네 여기는. 얘네 건데. 그니까 나는 잘 못해. I'm not good at English.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여기다 can you tell me도 붙여보자, 그치? 나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줄 수 있겠니?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고, 뭐, 바꿔줄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랬더니, well, 민수야, how가 나왔고, 충고하니까, how? about? 그 다음에 얘 형태 중요하죠. How about reading his English books every day? 됐습니까? How about reading his English books? 그래서 어떤 충고를, 그니까 내용 파악 좀 이따 하겠죠. 어떤, 뭐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어떤 충고 원했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고. 뭐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뭐 하라 그랬고 이런 것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맨과 워머이 됩니다. 난 항상 피곤해. I'm always tired 그니까 그래서 뭐 I don't feel good these days 반갑죠 these days 그니까 I don't feel good feel good도 뭐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충고 또 요청했죠. 그랬더니 뭐 하래요 You should get some 그렇죠 exercise 케빈아 부르네요. 남자 이름 나오네요. You should get some exercise, Kevin. It'll keep you fit. 어떻게 알았지? 됐습니다. 오케이,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보겠죠. AC로 시작한다든지. 됐습니다. 일단 내용 봐.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I'd like to make a lot of friends 그쵸 a lot of friends인데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바꿀 수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서 충고 내용은 뭐 해라 why don't you join a school club 됐습니까? 그래서 클럽 친구들 사귀란 말이죠 그래서 클럽 가서 같이 춤추고 그쵸 됐습니까? 재미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고민인데 I'm not good at English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충고네요 왜 민수야? 민수 이름 나 예민 민수고 뭐하래요? How about reading? 어떤 English books? Easy English book 얼마나 자주? Every day 됐습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어려운 걸로 골라 읽으라 그랬죠? 그쵸? 독일책 읽으라 그랬죠? 영어 잘하고 싶으니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애가 영어를 잘 못해서 고민이죠? 됐습니까? 아닌 것만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 나쁜 사람이죠 반대로 정리하란 말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고민이야? I'm always tired 계속 나오죠? tired 하고 또 어때? I don't feel good 언제? these days 무슨 뜻? 요즘 뭐 3종 세트 4종 세트 알죠? R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L로 시작하는 것도 있네 그치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됐습니까? 요즘 안 좋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충고 내용은 뭐하래요? You should get some exercise 이놈의 새끼 케빈아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and they give you feed.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뭐를 자세하게 봐야 되겠냐. 오케이. 그래서 I'd like to make.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대신 쓸 수 있는 거. What should I do? 그쵸? 네, can you give me some tips? 그쵸? 그 다음에 뭐 can you tell me랑 붙이면 can you tell me랑 what should I do 합치면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로 줄여도 되겠네 그쵸? can you tell me what to do 됐습니까? 다 연결되죠 서로서로 서로.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걸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충고 요청했고요. 여기 a lot of는 a lot of friends니까 당연히 뭐 또 lots of 하기만 해봐라. many죠. 됐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요. many도 되고 much도 되는데 여기 many죠. I like. 그 다음에 여기 요는 뭐 있다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은 때려잡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친구 사귀다 make friends. 악수하다 shake hands. 오케이. 그래, 상호 복수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shake hands, exchange, 뭐, goods, 또는 뭐, products. 그 다음에, exchange trains, 상호 복수. 충고하기. 아, 이것도 해야 되겠네. 그렇죠. Why don't you join us club time 대신에, 만약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나는 join 할 텐데, I would join us club. 이거 좀 이따 조만간 시험 문제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If I were you, I would join. 내가 너라면 join 할 텐데, if I were you, I would join. 또는 네 입장인, 내 입장인 in my shoes, 네 입장인 in your shoes. 그래서 if I were in your shoes, if I were in your shoes, I would join a club. 됐습니까? 예, 중요한 거 막 대량 방출 중이야 지금. 여자는 탐에게 무엇을 하기 무엇해라 뭐 하기 위하여 친구 사귀기 위하여 to make lots of friends 하기 위해서 뭐 해라 join a school club 됐습니까? I'm not good at 뭘 못한다 그랬으니까 I'm bad at 또 I'm poor at 됐습니까? poor at I'm bad at 못해 너무 못하는 게 고민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어떻게 될까? What should I do? Be good at, be bad at 됐습니까? 또는 I can't 동사 하나 봐야 되니까 I can't speak English well 됐습니까? I can't speak English well I'm not able to speak English well What should I do? 오케이 중국어 요청하기 What should I do? Can you tell me? 랑 붙일래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Can you tell me what to do? 그러니까 넌 좀 줄 수 있겠니? Can you give me some advice? 그래서 뭐 해라? How about reading? Why don't you read? 그렇죠? 그러니까 you should read는 맞춤표. 그러니까 그래서 in the reading books 얼마나 자주? Every day. 일주일에 몇 권씩? 일곱. 일주일에 몇 권씩 읽어봐. 책 구하기도 힘들겠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난 늘 피곤해 I'm always tired 나는 좀 요즘 기분이 안 좋아 아니다 이거 feel good은 건강이 안 좋답니다 난 요즘 건강 상태가 좋잖아 I don't feel good these days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그렇죠? 그래서 뭐 기억나는 거 대략 lastly 마지막으로 Lastly, 마지막으로. 마지막. Lastly, 마지막으로. Lastly, 마지막으로. Finally. Lately. 저기. Lately, 최근에.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면서 맨날 얘기했잖아. 아니, 쌤, 발음은 뭐야? Lately. Lastly는 확실하게 아니죠. 마지막으로입니다, 그거 니네.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모르죠 또 recently 최근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nearly 거의 near 가까운 가까이 nowadays. 드디어 이거 다섯 번째 채웠어. 됐습니까? 네? Lately, recently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Nowadays? 많이 했거든요. 얘는 알던데 왜 몰라? 했거든요. 무지하게. 됐습니까? 비디오 다 검색해볼까? 그동안 수업했는 거? 그럴 수는 없겠죠. 했어요, 분명히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은 거고. 이런 거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읽기에서 예고 없이 이런 단어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휘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까? 네, 요즘에 네. 남자의 고민은 어떤 게 고민이다? 피곤하고 피부 사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하래요? You should get some I advise you to get some exercise. 하고 왔죠? I advise you to get some exercise, Kevin. 이든 못 해주었어? 그렇죠. To get exercise will keep you healthy. 같은 말 뭐? fit.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구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It will keep you healthy, so we도를 모르네요. It will keep you healthy, so you will be healthy. 몇 형식? 5형식? 어떤 식? 됐습니까?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다. 우리말로는 어찌처럼 보이지만 어떤 시 보이 어떤 시 써야 되는 keep a 어떤 됐습니까? 요즘 공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네 표정이 distract해. 자꾸 뭐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고 뒤에 가서 뭐 하고 있고 졸고 있고 어? 오케이. 그래서 5형식 문장이라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고민하는, 남자가 고민하는, 여자가 고민하는 거야? 남자 고민하는데 뭐가 고민이야? 피곤해. 요즘 기분 공부는 다 안 좋아. 그래서 뭐 하래? Get some exercise 해라. 그쵸? If you get some exercise. 이거 if you, 이거 이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면 뭐? If you get some exercise, you will be healthy. 하고 갔죠? 내용상. 맞습니까? 만약 네가 운동을 좀 한다면 If you get some exercise, you will be healthy. 넌 건강해질 거야. 조건문으로 해도 되겠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을 좀 길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충고를 하고 충고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listen to the dialogue 들어보라는데요. 우리는 읽어보고 있죠. 그래서 many 둘의 관계는 얘는 student고요. 내용상 얘는 student고 얘는 누구? teacher인 것 같아요. 내용상. 그러니까 student가 teacher에게 뭐래요? Can I get some advice, Miss Bach? 그러죠. tips도 당연히 되겠고. Can I get some tips? 여기에 이건데 이거네. 그렇습니까? Can I get some advice, Miss Bach? 그래서 선생님 이름은 박선생님입니다. 박선생님이 학생인 종민이한테 뭐래요? Sure, 종민? What's the problem? 이거 얼마 전에 배웠던 거죠, 그쵸? 그랬더니 자기의 고민을 털어줬습니다. I got a bad score. 또 뭐? Poor score. 전체적 또 나오네요. 무엇에서? On my math test. 나의 수학시험에서 형편없는 score를 got 했습니다. I got a poor score on my math test. 뭐 이런 건 전치사 빈칸 문제로 가끔씩 나오고요. 오케이. 오, 이거 떴다. 유감스럽구나. 그런 말 들어서 I'm sorry to hear that. 대세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to hear에 대한 얘기 하겠죠. I'm sorry to hear that. That's to 통째로 같은 표현. That's to bad. 그거 참 안 된 일이구나.
예, 그래서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같죠? 그렇죠? 수학 시험을 못 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못 쳤니?라고 물을까봐 자기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I always get too nervous. 언제? When I 시험 치다 take a math test. When I take a math test. I always get 어떤 시네요 이번에 I always be를 써도 되는 그 get 어떤 be 어떤 I always 이때는 be를 못 쓰고 am을 써야 되네요. 근데 am은 위치가 여기네요. I am always too nervous. 어, too 나왔네. too 나왔으니까 여기에 뭐 있겠죠. 맞습니까? I am always too nervous. I always get too nervous when I take a math test. 그래서 충고 요청하기. What should I do? 잠깐 내용 정리. 그래서 누가 고민이 있는데? 종민이가 고민이 있는데 누구에게 충고를 요청하고 있다? 박 선생님에게 충고를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민의 내용은 뭐? 매스 테스트의 그레이드가 스코어가 어떻다는 점? 푸어하다는 점.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유감스럽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종민이가 시험을 못 치는 이유가 뭐래요? 너무 nervous해진대죠. 뭐 하기에는 시험을 치기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nervous해지지 않고 시험을 칠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래요? Well, when you take it, you should do the easy part first. 그러니까 그래서 when you take a math test, you should do the easy part first. 그래서 충고 내용은 뭐부터 해라? 그렇죠? Do the easy part first 해라.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근데 저처럼 아예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운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확인합니다. 뭐 하라고요? 아, 두의 같은 의미, S로 같은 말. S로서 같은 의미, 통하는 의미, 둘다 해결하다. 그렇죠? Solve the easy part first. 수학은 easy part first 하라고요? Yes. Then 이 then이 뭔 뜻인지. Then you will feel better. Feel better 할 거야. Thanks. 고맙습니다. I try. 대세에 대한 얘기 할 수밖에 없죠. I try that next time. 다음번에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종민이가 poor score, poor math score 받은 이유가 뭔데? Gets too nervous.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막 설사하고 수학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설사 막 하고 막 난리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솔루션은 뭐? Do the easy part first. 또는 뭐? Solve the easy problems first. 여기 part를 뭐로 풀어갖고 part를 problems 해놨고 그 다음에 do를 solve하고 내용상 같은 뜻이죠. 네? 제 여기 또 시작됐다. Then you feel better. 됐습니다.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Can I get some advice? 뭐, may I get some? 그쵸? Could I get some advice? Will you advise something to me? Will you give me some tips? 되겠죠? 요청하는 것도. 최정민 what's the problem? I got a terrible score. 푸어보다 더 넘어갔었네요. I got a poor score, terrible score. Terrible도 알아두세요. 뭐? On my math test. 내 수학 시험에서. 전치사 시험 문제. 남자의 고민은? Got a terrible score on his math test. 테러버 뜻이 뭐니까 끔찍한이니까 같은 말은 B로 시작하는 bad라든지 P로 시작하는 poor라든지 A로 시작하는 끔찍한 A로 시작하는 뭐 있지? awful 있습니다. 전부 상태 안 좋은 것들이죠 이거. I got an awful score on my math test. 테러블하고 테러픽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테러픽은 반대로
great의 뜻이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끝내주는, terrific, terrible, 끔찍한. I'm sorry to hear that. 일단 to 부정사, 명형부. 당연히 부사죠. 막 찍는 게 아닙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대답 좀 해. 아, 황당하겠습니다. 어? 나 어떻다? 유감스럽다? 왜?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 소식을 들어서, 네가 형편없는 정서 봐서 그랬다는 걸 들어서 why에 대한 대답이잖아. 이게 어떻게 명이야? I'm sorry, it이야? 어?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왜 들어서, 감정이 감정,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뭐니까? 형용사니까, 부사적용법, 뭐뭐 해서 어떻다? 대신 뭐 대신 왔어? I'm sorry to hear that you got a terrible test on your math test. 뭐 대신 왔다? 앞문장 대신 왔죠. I'm sorry to hear that you got a terrible score on your math test.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 뒤에 넣으면 얘가 뭐 되는 거고? 접속사 되는 거고, 안 넣으면 지시 대명사 되는 거고. 됐습니까? 얘를 넣으면 겁 만드는 대시고, 안 넣으면 손가락질하는 대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 못 치는 이유는 because he always gets too nervous when he takes a math test. 됐습니까? 너무 긴장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긴장됩니다. I always get too nervous. 뭐 하기에는 to take the test. Thank you. 그래서 시험 친다, 못 친다. 그러면 같은 표현. I always get so nervous that I can't take it well. 됐습니까? That I can't take it.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충고 내용입니다. When you take a math test, you should solve the easy problems first. 뭐부터 풀어라? Easy part. 반대말은 hard랑 또 뒤로 시작하는 difficult. 그래서 do는 내용상 뭐 같다? solve하고 같죠? 오케이. 그래서 solve the easy problem first 하라고요. 그래. then you feel better. 그러면 then의 뜻은 뭐예요? then을 해석부터 해볼까요? 그래. 그러면 너는 기분이 더 나아질 거야. 그럼 그러면이니까 짧게는 뭐하고 갖고 영어로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면이잖아.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뭐였어? If so. 이제 횟수가 점점 내 인내심을 자극하는 순수 횟수로 가고 있어. 똑같은 얘기 6번 7번. If so, you will feel better. 그러면 if so는 풀면 만약 누가 뭐 한다면이야 이거. 부터 푼다면을 쭉 풀면 뭐야? 네. If you solve the easy problem first, you will feel better. 무슨 문? 조건문. 밀로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If you solve, 그렇죠? If you solve the easy part first, you will be better. 됐습니까? Thanks, I will try that next time. I will try that next time. 이게 생겼던 말은? 다음번이죠. 다음번은 다음번인데 누가 뭐 하는 다음번? 그렇죠. 누가 시험 치는? 내가 시험을 치는 다음번이고. 그러면 더 next time.
자, 여기 다음 번 시험 치는 거 언제예요? 미래이죠. 그러면 next time I will take a math test 하면 안 되지. I will take a math test 하면 안 되죠. 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언제죠? 그래서 여기는 next time I will take a math test 아니고 뭐야? The next time I take a math test. 됐습니까? 내가 시험을 치는 다음번에. 됐습니까?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그렇죠? 해보겠다. 땀,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시험서만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한번, 다음번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잖아, 이거. 어? 그러면 여기에 얘는 to도 대신 온 거야? doing 대신 온 거야? 주인 되지 맞죠? 그러면 뭐 해보겠다? 풀어보겠죠? 뭐부터 풀어보겠다? 쉬운 부분부터 풀어보겠다. 그럼 뭐? I will try solving the easy problems first. 되지 맞죠? Solving the easy part first. I will try solving the easy part first. 어? 그래서 누구는 뭐가 고민인데? 등장인물이 좀 나오는데요. 보세요 좀. 누구는 뭐가 고민인데? 등장인물 이름 나오던데요? 종민이는 뭐가 고민인데? Poor grade on a math test 단계 고민인데 누구한테 도움 요청해? 반대한테 도움 요청하죠. 그래서 종민이가 시험 못 치는 이유는? Get too nervous 해주는 게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치다가 배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고 땀 막 손에 막 땀 나고 가고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는 조언은 뭐부터 풀어라? 시험부터 풀어라. 됐습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해보겠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부분. Wrap up one. Excuse me, Miss Nam. Can I go home early today? 뭐 받기? 허락. 허락받고 있죠. 뭐 하고 싶단 얘기입니까? 조퇴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맨과 워먼의 관계. 맨은 뭐고? 스튜던트고 워먼은 티처죠. 그래서 뭐가 문제니? What's wrong?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I have a terrible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I have a painful head. 자, 충고하네요. 그쵸? 그래서 뭐? Why don't you go to the school nurse first? Why don't you go to the school nurse first? 됐습니까? And get some medicine. Why don't you go to the school nurse first and get some medicine. Okay, I will. 됐습니까? Okay, 내용 파. 그래서 남자 이름은 모르고요. 여자 이름은 뭔데? 남선생님인데, 남선생님의 직업은? 학교 보건선생님, 스쿨노래스죠. 됐습니까? 남학생이, 남선생님, 보건선생님 찾아간 이유는? 머리가 아프죠. 그쵸? 두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조퇴시켜줬죠. 아 잠깐! 틀렸다. 남선생님은 보건선생님 아닙니다. 미안. 됐습니까? 남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보건선생님한테 가보러 가고요. 됐습니까? 네, 남선생님 직업은 보건선생님이 아니고 담임선생님 홈룸티처겠죠 아마. 그렇죠? 조퇴 받으려고 그러면 홈룸티처 찾아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두통이 있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은 남선생님 찾아가서 조퇴 Can I go home early today 하고 싶은데 그래서 허락해줘요 안해줘요? 허락해주지 않죠. 그래서 집에 일찍 가라는 대신에 뭐부터 하래요? Go to the school nurse first. 하고 그 다음에 get some. 그렇죠. 여기에 get은 그렇죠. T로 시작하는 거죠. 절대로 E로 시작하는 단어로 바꿀 수 없죠. 됐습니까? 약 먹다라는 표현으로 먹다니까
이것을 쓸것같은데이것을쓰면안되고이걸써야죠이거나이걸쓰는거죠약을먹다할땐이동이 G 로시작하는이거나 T 로시작하는이거써야되고그래서집에가버린다있죠그래서 I will 뒤에생긴뜻말뭔지얘기해주면되겠죠 됐습니까자그래서정리하기 Excuse me, Miss Gam, can I go to May I? Can I? Could I? Can I?Will you allow me to go home early today? 맞습니까? 오케이그다음에남자가여자에게요청하는건뭐하기좋대하기맞습니까 Come home, go home early.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I have a terrible headache. 그러면여기에 terrible 은 bad headache 가능해근데그때 bad 는무슨뜻이야나쁜이야심한이야그렇죠심한이죠이거맞습니까그러면심한이란뜻으로쓸수있는다른단어는 poor 될까안될까안되죠 poor 는 hard headache hard headache hard headache 도가능한데 s 로시작하는 severe I have a severe headache 극심한이란뜻이죠이거 I have a bad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I have a severe headache 그다음에 S 로시작하는심각한극심한 serious I have a serious headache 그러니까이때는 bad 는가능하지만 poor 는안되고요극심한이라는뜻으로다른어휘들을가리켜주는 severe, serious 그렇습니까 I have a serious headache I have a severe headache bad headache, terrible headache 그래서조퇴안시켜주고저짱나게하죠뭐래요 why don't you go to the school nurse first and get 하고 end 사이에서했던말 why don't you get some medicine 됐습니까그래서충고내용은보건선생님찾아가서약받아먹어라됐습니까그다음에남자의기분은어떻겠다 He may be annoyed 맞습니까짜증났겠죠그렇죠튈라그랬는데못튀었죠그렇죠오케이 그래서 I advise you to go to the school nurse first and get some medicine 마침표도되죠맞습니까 뭐이외에도많고요오케이 I will 알겠어요저는뭐할겁니다담넘어서집에갈겁니다이렇게얘기했겠죠됐습니까그래서 I will go to the school nurse first and get some medicine 그래서약먹다 get some medicine T 로시작하는 take some medicine eat some medicine 안된다됐습니까 eat 은뭐로써음식을집어넣을때 food 로써됐습니까그다음에 liquid 로써몸속에집어넣을땐그렇죠드링크쓰죠뭔가리퀴드가뭐예요액체죠됐습니까음식이아닌것을몸속에집어넣을땐 take 나 get 됐습니까 wrap up to 그래서너몸이안좋아보이는구나뭐잘못된게있니 you don't good well 너는몸이좋아보이지않는구나 You don't look well You don't look well 자그러니까이런상태면이거말고뭘쓰는게정상이야그렇죠근데진짜궁금한가봐요 그러니까 some 을써도된다는얘기입니다 You don't look well 이니까 Is something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뭐 any 를써도되긴되는데요진짜궁금하다면당연히있을것같으면 is and something wrong 뭐진짜그냥뭐잘못된게있는지아니고궁금할때 is anything wrong 오케이그래서고민의내용얘기합니다 I got a low score, poor score, bad score, low 도된단말이죠어디에서또나왔다전시사 on the English test 됐습니까오케이묻네요어떻게해야될까요 What should I do to get a tone open 그렇죠 higher 또는 B 로시작하는 better 그 What should I do to get a better score next time
What should I do now? What should I do?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to get a better score next time? 이번에는 math test가 아니고 English test가 문제네요. 그래서 원문이 뭐래요? You should books 다 쓰고 you should read English books and 그렇죠. Watch English TV programs. 오케이. 그래서 어디 아파요? 아니죠. 아픈 게 아니고 뭐가 문제야? I got a low score on English test. 이거 시험에서 Is there anything wrong? What's the matter? 알죠 이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충고묻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to get a higher score next time? 충고에 대해서 당연히 또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You should read. 충고 내용 충고하기 이거 말고도 많죠. How about reading? Why don't you read? Books and watching 두 가지 뭐 하고 English 북서를 뭐 하고 읽고 English TV 프로그램 뭐 해라 누가 아 목소리 좀 낮춰야 되겠어 내가 열 받아갖고 그분 내봤자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 well의 다양한 뜻이 있죠 그렇죠 I can play soccer well 잘이죠 well I don't know 글쎄죠 그쵸? 여기에 well은 건강이 좋아 보이는 아니 건강이 좋은 건강한 그렇습니까? 상태가 좋은 well이 형용사로 쓰이면 뭐? 건강한 건강한 well의 다양한 의미 정리합니다 The kids all behaved well 그 아이들이 모두 behave, 뭐 하다? 행동하다죠? 그러면, 어찌 행동했다? 잘 행동했다. 착하게 행동했다. 무슨 시? 어찌 시죠? 그렇습니까? 어찌 했다죠? 잘, 착하게, 제대로. Well done. 잘 되어진. 어찌 되어진? 잘 되어진. 잘이죠. 그러니까, you are driving and well over the speed limit. 자, 이거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A well-loved tale 이것도 넘어가고 You don't feel very well 이게 본문에 있는 feel well라고 갔죠 넌 매우 건강해 아 나는 매우 건강한 상태고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건강한 그렇습니까? 건강한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기 well-being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well-being 그렇습니까? 그때 well-being 할 때 well이 건강한이란 말이야 건강한이란 뜻도 있고 get well, get 뒤에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라? 건강한 상태가 되어라 금세 나으세요 그렇습니까? 금세 건강해지세요 get well soon 이 well하고 이 well하고 이번엔 같은 건강한 그렇습니까? 잘도 있고요 잘 봤죠 지금까지 잘 잘된, 잘 행동했다 잘도 있고 건강한도 있고 그 다음에 All's well that ends well. 어떤 모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뭘 것 같아요? 속담인데. 어. No. No. 모든 게 잘 된 거다. 뭐 한다면 끝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나쁜 속담이죠. 됐습니까?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과정이야 상관없다. 됐습니까? All's well. 뭐 그런 속담입니다. 됐습니까? 속담을 자꾸 이제 봐둬야 돼. 시험 문제에 뭐 나온다 이제 슬슬. 다음 글을 읽고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뭔가 결과의 중요성만 얘기하면 All'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come? 오고 싶니? Well, I'm not sure. 이건 글쎄죠. 그러니까 오고 싶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오일 well은 뭐죠? 섬? 오일 기름이죠. 기름 잘? 오일 well. 유정. 유정. 무슨 정자? 발을 정? 발을 정 아니고 이렇게 생긴 정이 있죠?
무슨 정자? 우물 정자. 됐습니까? 그래서 웰이 무슨 뜻이 있다? 우물. 됐습니까? 기름이 나오는 우물을 보고 유정이라 그러죠. 기름 유자에 우물 정자 써서. 됐습니까? 그래서 웰이 우물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웰의 다양한 뜻 살펴봤습니다. 본문에는 건강한이 됐어요. You don't well. 너 건강해 보이지 않는, 너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Is anything wrong?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don't look well이면 is something wrong이라고 물어도 상관없겠다. 터짐없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다? I got a low score, bad score, poor score, terrible score. 맞죠? 바꿀 수 있는 것도 어휘. 어디에서? 어디? On the English test. 뭔가? 오케이. 몇월 며칠 날에 할 때도 on 썼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시험에서 할 때도 on 했습니다. 시험을 위에 올려놓고 쳐서 본다.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To get a higher score next time. 명형부. To get a higher score next time. 명형부. 부사. 그렇죠? 다음번에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난 거죠. In order to get.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건 이제 충고를 할 거니까 뭐라고 충고하는지 봅시다. 영어 시험 잘 치기 위해서 뭐 해라? You should read English books and watch English TV programs.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된 말은 뭐 여기 and과 watch 사이에 you should read, you should watch. 됐고요. 그 다음에 Before you begin. 예? 잠깐 쉬고, 오늘 수업은, 보자, 비교급 나오고, 초특요급 나오고. 어, 오늘 할 거 많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겁니다. 됐습니다. 잠깐 쉬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잎을 따고 있는 중이다. I'm picking leaves.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저 채소에 물 주고 있는 중이다. I'm watering the vegetables. 나는 묘목이죠, 이거. 나는 어린 나무들을 심고 있는 중이다. Young trees. I am planting young trees. Plant란 단어와 그 다음에 water란 단어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싶고 그 다음에 I'm making a garden bed. Okay, 나는 정원에 침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아닙니다. bed가 뭐를 위한 토대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I'm making a garden bed. 그다음에 나는 그 과일을 따는 중이다. I'm picking fruits. 자, before you begin, 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먼저 pick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pick은 뭐뭐를 꺾다, 집다, 줍다 이런 뜻도 있죠. 그니까 그래서 picking leaves 하면 잎을 따고 있는 중이다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ater는 여러분들이 물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지만 동사로 쓰이면 뭐하다? 물 주다. 그 다음에 침이 나오다. 눈물이 흐르다. 눈물이 나오다. 이런 뜻 됩니다. My eye. 그렇죠. 수채화라는 뜻도 있고. 맞습니까? 그런 뜻도 있죠. 명사로 쓰고 수채화라는 뜻도 있고 수채화라는 뜻일 때도 셀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plant는 명사로서는 식물, 동사로서는 심다. 아 참, 명사로서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공장. 그렇습니까? 식물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생산자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garden bed가 뭐다? 화단, 밭이란 뜻이다. 정원 침대가 아니고요. 따다란 뜻으로 picking fruit 하면 과일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leaves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단수는 leaf고
다음에 to 소리로 끝나니까 복수형 leaves 했다. 근데 떠나다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형과 같기 때문에 워러의 다양한 의미, 이게 얼마나 단문 해석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drinking water는 물 마시는 중인도 되고 식수도 되겠죠? drinking 하는 것을 위해 있는 물. 그러니까 동명사 water pollution. 아, 그건 drought. pollution 오염이죠. water pollution 수질 오염이죠. 그 다음에 water the plant, water the garden. 식물에 물 주다. 그 다음에 정원에 물을 주다. 밭에 물 주다. 그 다음에 make a 동사 원형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the smoke made my eyes water. 그 연기가 뭐 했다? 시켰다, 만들었다. 누구를 뭐 하도록? 눈물이 나오도록. 그래서 눈물이 나오다. 됐습니까? The smoke made my eyes water. 그 다음에 the smells from the kitchen made our mouth water. 어디서 나오는 누가 냄새가 만들었죠? 누구를 만들었어? 우리의 입을 뭐 하도록? 침이 나오도록, 군침이 돌게 만들었다. 뭔가 맛있는 냄새가 주방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침이 나오다. 됐습니까? 눈물이 흐르다, 물을 주다, 물. 이런 뜻들이 있다. 일단 플랜트의 다양한 의미는 얘기했습니다. 심다, 식물, 공장. 여기서 심는 중이다. 오케이, 가든 베드가 뭐다? 밭. 그렇죠. 뭔가 키우기 위해서 잘 만들어 놓은, 정리해 놓고 비료도 뿌리고 해놨는 어떤 소일, 소일. 토양을 얘기하고요. 소일. 오케이, okay, I'm picking fruit. 그래서 pick의 의미, garden bed의 의미, 그 다음에 뭐 plant의 의미, water의 의미 때문에 나왔고요. Get ready. 준비하기. 대화네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일단 머뭇기가 딱 보이죠. 그래서 뭐예요? How do I plant these carrot seeds? 그랬더니 I'm not. 그렇죠. 이거 나왔으니까 I'm not good at이죠. I'm not good at growing plants. 그래서 스텝스를, 절차를 알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방금 배웠죠. 그러니까 뭐 묶입니까 이거? 방법 묶이죠. 그러니까 do you know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do you know how to grow these? 아까 나왔던 그거네요. Do you know how to grow these? 그랬더니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방법 열거하고 있네요. 먼저 뭐하고? First make a garden bed, then 그런 다음 뭐 해라. 절차 말하기. 그 다음에 내 말 알아들었니? Is that clear? 그랬더니 sorry, but can you show me one more time?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how many times면? five times면 기억이 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해 점검할 때 is that clear? Do you understand? Do you know what I mean? 너는 따라오고 있니? Are you following me? Do you follow me?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뭐라 했게? 라고 직접 물으면 What do I mean? 됐습니까? 내가 뭐라 하는 거게? What do I mean? Do you know 더하기 What do I mean은? Do you know what I mean? 이거 간접 의미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점검. 보이는 거래의 궁금한점이보다 plant these carrots 하는 carrot seeds 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안 돼요, 못 돼요. 모르죠, 안 나고 못 한다. I'm not good at growing pla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Do you know how to grow these? How to grow 하는 방법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죠.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Do you know 했으니까 일단 나는 안다. Yes, I do. Yes, I do. First, make a garden bed. 그러니까 알아듣겠니? Is that clear? Do you understand? Do you know? 말하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Is that clear?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집중!
그랬더니 못 알아들었대죠. 왜요? Sorry, but can you show me? 상대방이 이게 뭐하고 있어? 부탁하고 있어. 나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Would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그렇죠? 오케이. 그럼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들. 방문묶기 다양한 표현 알고 있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냐? 라는 거. 그래서 바로 해볼까요? How do you plant these carrot seeds? 대신에 너는 심을 수 있니? 너는 심을 수 있니? Can you plant these carrot seeds? 그러면 능력을 물었으니까 그 캔은 Are you able to plant these seeds? 되겠죠? 그 다음 너는 아니 Do you know how to plant these carrot seeds? 그쵸? Do you know how to 나온 김에 이거 하면 되겠네. 그쵸? Do you know how to plant carrot seeds? 그러면 how to plant carrot seeds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심을 수 있는지 How I should plant 그렇죠? 맞습니까? 간접의문문 직접 물으면 How should I plant these carrot seeds? 맞잖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How should I plant? How should I plant? 이게 보이네. 그쵸? 그니까, Do you know how to plant carrot seeds? Do you know how I should plant? 알겠어? 간접문문 계속 하고 있어. 어렵기 때문에. How I should. How should I plant? 더하기, Do you know? 하니까. Do you know how I should plant these carrot seeds? Can you plant carrot seeds? Are you able to plant carrot seeds? Okay, 그래서 I'm not good at not good은 아까 얘기했던 뭐하고 뭐 bad하고 poor 그러니까 난 잘 못해 I'm bad at growing plants 나는 growing 공명사로서 식물심 아니 식물 재배하는 것을 잘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I can't grow plants. 그니까, okay. growing 동동사고 plant에 대한 의미 같고요. 심다. 아니, 참, 여기는 참 식물. 여기 식물. 자, 방법 묻고 답하기. Do you know how to grow these? Can you tell me how to grow these? 좋고, can you grow these?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재미있을 수 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 간접의문 바꾸면 Do you know how I should can grow these? 하고 갔죠? 직접 물으면 내가 어떻게 재배할 수 있을까? How can I grow these? 다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How can I grow these? How do I grow these? Can you tell me? How I can grow these? Can you tell me how to grow these? Can you grow these? Are you able to grow these? 됐습니까? 방법 묻기. First make a garden bed, then. 알겠니? Is that clear? 이해되었니? Do you understand? 네, 그 다음에 Do you know what I mean? 좋고 Do you know what, 아이가 보이네. 들켰네. Do you know what I mean? 됐습니까? Do you know what I mean? Do you know what I mean? 그 다음, 내 말 잘 따라오고 있니? Do you follow me? 그 다음, 따라오는 중이니? Are you following me? Is that clear? 같은 표현이네. 됐습니까? 알아듣겠어요?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얘는 yeah, is that clear 같은 것 같고요. Sorry but I can. Sorry but can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몇 번?
One more time. 한 번 더. One more time.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listening 들어갑니다. 또 반복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물 뿌리개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how can I? How can I fix this? Watering can이 그거죠, 그렇죠? Watering can. How can I can이 두 번 나오는데 가끔 다른 뜻이죠. How can I fix this watering can? Can you tell me? 이거 한 문장 해도 되잖아, 그렇지? Can you tell me 하고 How can I fix this watering can 한마디로 할 수 있죠, 한 문장으로. 맞습니까? 짧게 한 문장 할 수도 있고, 조금 짧게 한 문장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한 문장 할 수도 있고. 그쵸? 뭐래? 왜 이런 분위기야? 어쨌든 방법 묶이죠. How can I fix this water can? Can you tell me? 그래서 고칠 수가 있어서 이제 절차를 얘기해 줍니다. Of course. 먼저, first. Open the cap. Cap을 오픈한 다음에 then second로 바꿀 수 있겠네. 두 번째니까 second. Clean it inside. 마지막 단계 finally put it back on. put back. 온이 왜 살아 있을까? put back on. 그래서 절차를 방법을 얘기할 때 first, second, third, fourth, then 이렇게 finally 같은 말 뭐였더라? lastly 최근에 lately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됐습니까? 네, 궁금하시고요. finally 대신 lastly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일단 고칠 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물어봤습니다. 남자들 고칠 줄 압니까? Fix this warming can 할 줄 압니까? 남자는? 할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도 있고, 여자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여자가 방금 뭐, How can I fix this warming can? 이 ING는 굳이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그때 이거 한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합치려면 직접 묻는 건 간접 묻는 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말은 묻는 느낌이 있던 것을 묻는 느낌이 없도록 어순이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걸로. Do you understand? 그래서 뭐하고 제일 먼저 open the cap, clean it inside, finally put it back on. 이게 물 조리개 이렇게 했는데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막혀서 물 나오는 그 구멍뽑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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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
How can I fix this watering can? Can you tell me 뒤에 생략된 말이니? 그렇죠? 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짧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길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방법. 그렇죠? 이제 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워러링에 대한 얘기. 둘 중에 뭐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법 열거하기 단계. First, then, first, second, finally.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it inside가 보이는데요. it가 뭐 대신 말이야. 그 다음에 put it back on 할때 it은 뭐 대신 말이야. 네? 그 다음에 th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냐. 그렇습니까? finall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그래서 수리하는 절차는 뚜껑 열고 청소하고 다시 끼워라. 그렇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ow can I fix this watering can? Can you tell me how to fix it? How to fix만 하면 안 되죠. How to fix it? 맞습니다. 무엇을 고치는 방법? How to fix it? 맞습니다. 좀 길게, 좀더 길게. How I can fix? 지금 방금 뭐한 거예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본 거죠?
얘는 직접 묻는 건데 직접 묻는 게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려면 Can I fix가 뭐가 돼야 된다? I can fix라는 형성문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w I can fix this watering can 주의는 How to fix this watering can 뭐 플러스 뭐? 의문사 플러스 to do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to fix it? Can you tell me how I can fix? 에? 계속 하고 있어 이놈의 간접 의문. Can I fix가 I can fix. Where do you live가 뭐야? Where do you live? 그러면 넌 나한테 네가 어디에 사는지 말해줄 수 있니? 하면 Can you tell me where do you live가 뭐가 되는 말이야? Where you live? 알겠습니까? 이게 간접 의문이냐고. Do you live가 you live가 되면 된다고. 묻던 게 안 물으면 된다고. 문장 속에 들어갈 때 합쳐질 때 그걸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고요. Can I fix가 I can fix 되면 된다고.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how to fix it? 또는 Can you tell me how I can fix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tering은 는 중이야, 는 것이야. 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주고 있는 깡통이야. 물 주는 것을 위한 통이야.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first open the cap, then clean it inside. it는 뭐로 해왔죠? 그렇죠. the watering cans inside.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 뭐를 청소해라? 뚜껑을 청소해라. watering can 내부를 청소해라. 그래서 얘는 water, watering can, apostrophe, s the watering can의 점 찍고 s, inside 그럼 얘는 inside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내부에가 아니고 where가 아니고 what이야. 뭐의 뭐? watering can의 내부 됐습니까? finally put it back on 이 it은 뭐 되셨어? finally put the cap back on 됐습니다. 뚜껑을 다시, 마개를 다시 막아라. 됐습니다. 그래서, th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단 점검해보면, 그 당시에 라는 뜻일 때는, at that time. 뭐라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 after that. 만약 그렇다면, if so.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뭐? After that, 됐습니까? After that, first open the cap. After that, clean it inside. Finally, 같은 말 L로 시작하는 lastly, 됐습니까? Lastly, 어떤 시 쓰면 안 되겠죠? 어디 써야 될까? Lastly, put it back on. Put the cap back on. 그래서 put it back은 지금 이어 동사죠, 됐습니까? The cap으로 바꾸면 put the cap back on 해도 되고 put back the cap on 해도 되고. 응? 이게 동사? 뭐야? 왜? 대형이 또 왜? Why are you so distracted? 또 눈이 아파? 괜찮아? 자, 본격적인 조금 더 긴 대화. 그래서 너는 이거 고치는 방법 알고 있니? 그러네요? 너 이거 고치는 방법 알고 있니? Do you know? 그렇죠. Do you know how to fix this? 이거 좀 이따 또 어떻게 바꾸라 그러겠죠. Do you know how to fix this? 또, Do you know how to fix this?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그렇습니까? 능력 묶이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고칠 수가 없대죠. 뭐라 그러면서? Sorry, but I'm not good at fixing machines. 그렇죠. I'm not good at fixing machines. 그래서 얘가 들고 온 게 우리가 그림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뭔가 머신의 일종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겠죠. Sorry, but I'm not good at fixing machines.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도와줄 마음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그렇죠. You can ask Minsu.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You can ask Minsu. He is good at it. 얘에 대해서 또 묻겠죠. He is good at it. He can으로 바꿨을 수도 있죠. 같은 표현. 그러니까 또는 he knows 해도 되죠. 그래서
그는 안다. 모두 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can you tell me 해야 되겠고. 됐습니다. Who's 민수? Who's he? 그랬더니 뭐래요? He's the boy는 뭐인데 뭐? He's the boy who is wearing a green t-shirt. Who 반갑죠? He's the boy who is wearing a green t-shirt. 됐습니다. 어, I see. Thanks.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거리 도움을 요청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머신이 고장이 났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의 이름은 절대로 민수는 아니죠. 민수가 아닌 어떤 애한테 물어봤는데 그 실수를 모른대죠. 그래서,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보니까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민수. 이렇게 해서 민수. 그는 뭐하기 때문에 고치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가 누구지 몰라요. 그래서 민수가 누구지? 그랬더니 그게 다 보이다. 그는 보이는데 뭐하고 있는 민수가 아니라 개인 티셔츠 그래서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여자가 할 일은 누구한테 가서? 민수한테 가서 요청하겠죠. 그렇죠? She will ask 민수 뭐뭐 하라 는 것을 요청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한 내용과 Do you know how to fix this? 그렇죠? 그러면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이거 외에 또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표현들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 안 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Sorry but I'm not good at fixing machines. You can ask me to use good at it. Be good at that, be good for, 비교 알죠? 뭔 얘기할지? 그렇죠? 왜 눈동자가 왜 동공지진이야. 그 다음에 능력을 표현한 그러니까 I'm not good at fixing machines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fixing은 둘 중 뭐니 그러니까 뻔한 질문. 그 다음에 it은 I'm not good at it인데 it은 뭐 대신 왔니 그러니까 who is 민수. 이 who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who에 대해서 배운 역사를 보면 두 가지 who를 배웠죠. 너무 뻔한 질문이죠, 이거. 됐습니까? 몇 번째 배운 후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후가 또 나옵니다. 됐습니까? He is the boy who is wearing a green t-shirt. 이 he는 누구 대신 왔으며, 이 후는 뭐 하는 후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입니다. 그렇죠? 있다면, 어디를 생략할 수 있고, 왜 생략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까의 후와 궁금할 때 쓰는 후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고 묻고 답하고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o you know how to fix this?는 일단 how to fix this를 길게 늘려서 뭐 Do you know how I can fix this? 됐습니다. 또 직접 물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라고 직접 물으면 How can I fix this? 이렇게 물어도 되죠 이거. 이거 같은 거 Do you know how to fix this? Do you know how I can fix this? How can I fix this? 그 다음에 너는 고칠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fix this? 그 다음에 능력을 얘기했으니까 Are you able to fix this? 됐습니다. 다 가능하죠. Do you know how to fix this? Do you know how to fix this? 같은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I'm not good at은 fixing machine 하는 것을 못한다죠. 이건 잘하고 못하고 얘기하는 거고 be good for는 어떤 표현이죠? 그렇죠. 뭐뭐에 좋다. 이거는 뭐뭐 그러니까 쓰는 것은 뭐 걷기는 건강에 좋다 할 때 be good at이야 be good for야. 그래서 walking is good for health. 됐습니까? 비구포는 뭐뭐에 이롭다 할 때 쓰는 거고 비구에서는 뭐뭐를 잘한다 할 때 쓰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거에 대한 얘기도 수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not good at fixing machines 나는 못 고쳐 I can't fix machines 됐습니까? 나는 몰라 I don't know
I don't know how to fix machines. 됐습니까? 여기 machines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fix machines. I don't know how I can fix machines. Okay? 그러면 you can ask. 여기에 can은 능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뭐뭐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can은 바꿀 수 있는 게 you are able to ask 이런 거 아니고 you may ask. 그러니까 해도 된다. You could ask.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요청할 때 굳이 모르는 거. 그다음에 여기 생길 때 말 너는 민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뒤에 생길 때면 뭐 you can ask 민수. No, you can ask 민수 to fix. 그렇죠? To fix this. 뭐 사용을 한 말이야? Ask A to do. 이거 배웠죠?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한다. 너는 민수에게 요청할 수 있어. You can ask 민수 뭐 하는 것을 to fix this, huh? 한 것을. 됐습니다. You can ask 민수 to fix this. 어, how to fix this 되겠다. 그때는 ask 했듯이 뭐? 물어볼 수 있다. 그렇죠? 무엇을 how to fix 하는 방법. You can ask 민수 how to fix this. 또는 you can ask 민수 to fix this. He is good at it. 자, 이에 대해서 그는 잘한다 그랬어. 뭐 하는 것을 잘하는 거야? He is good at machines. 그니까 그는 기계를 잘 고쳐. 됐습니다. He is good at isn't. He is at 자리에 he is good at fixing machines. 됐습니다. 왜 갑자기 체력이 떨어져? 괜찮아? 어? 뭐 얘기해봐.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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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왜? 왜 갑자기 뭐? 빨리 집에 가야 돼? 뭘 몰라서? 분명. 그래서 who is 민수 할 때 who는 몇 번째 배운 후? 그렇죠. 누구니? 라고 묻는 의문사의 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는 뭐 되지 왔다. He is the boy who is wearing a green t-shirt. he는 당연히 민수죠. 됐습니까? 민수는 그 녀석이다. 어떤 wearing a green t-shirt 하고 있는. 그래서 이 후는 뭐하는 후다? 관계 대명사. 됐습니까? 이 부분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who is 생략 가능하죠. 왜? 이 ing가 무슨 뜻이야? 입고 있는 중인이란 현재 분사니까 분사도 무슨 자격증 땄어? 동사가 형용사 되는 자격증 땄죠. 그 말은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격은 생략 안 되죠. 목적격도 생략되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wearing a green t-shirt도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길어서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더 줄이고 싶으면 얘 전치사로 한 단어 처리해 보죠. He is the boy in a green t-shirt. 됐습니까? 입고 있는 이 in이라는 뜻으로 쓰면 되죠. 아, 쓸 시간이 없어서? 오케이, 구분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쉬운 거 나왔죠. 당연히 의문사죠. 그쵸? Do you know who the man is? 이게 뭐 하는 녀석이야?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당연히 의문사죠. 왜?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야, 이거? Do you know 더하기 who is the man? 합쳤잖아. 의문사고. 단정 의문의 의문사, 직접 의문의 의문사. 됐습니까? I know the lady who is wearing glasses. 나는 뭘 안다? Lady를 안다. Lady는 lady인데 어떤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그래서 얘는 뭐?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I wonder who the girl is.
난 뭐한대요? 난 궁금하대도. 그래서 그럼 얘는 뭐한대겠어요? 그렇죠. 의문사죠. 그럼 얘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야? I wonder 더하기 who is the girl. who is she를 합치니까 who she is가 되고 있는 거죠. 그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의문사다. 자, 보세요.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라는 명사가 오고. 하지만 의문사, 이거 명사 아니죠. 특징이죠. 이게 특징. wonder, 뭐 하다? 궁금해 하다. 동사도 여기 있고, 중간에 뭐라고. 자, 후가 두 번 나옵니다. Who is the wo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그 여자, 누구니? 여자는 여자인데, 뭐 하고 있는? 그래서 이 후는 의문사고, 이 후는 뭐다?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모여버릴 수 있다? 날려버릴 수 있다? sitting도 충분히 앉아있는 이란 형용사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관계대명사 후와 의문사의 후를 구분하는 거. 근데 여기서 어려운 건 뭐도 있기 때문에 간접 의문의 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살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살펴보았고요. I see, thanks. 가서 이제 물어보겠죠. 도시발라고. 오케이, focus in. 그래서 제인이 누구니? 그 제인. 그랬더니 그녀는 뭐다? She is the girl who is wearing a red cap. 이후하고 이후에 대한 얘기죠. Focus in. 뭐에 대한 얘기? 문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위치가 나오네요. 뭐라 그래요? Which bag does she want? 이 위치는 무슨 뜻이야? Which bag의 뜻이 어느 가방. 무슨 사? 의문사죠. 그렇죠. 어느 가방을 그녀가 원하니? 그랬더니 뭐예요? She wants the bag and bag in the ball. 그렇죠. Which has black soil. 어디에? In it. 그러니까 She wants the bag which has black soil in it.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도적이죠. 첫 번째 두 대화는 who가 나오고 who가 나오고 두 번째 대화는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which가 나오고 또 which가 나오는데 얘들 둘이 다르고 얘들 둘이 다르고 얘들 둘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문법 중에서도 뭐에 대한 얘기 할 거다? 관계대명사와 뭐의 구분? 의문사의 구분. 됐습니까?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Who is Jane? Jane 누구니? 그냥 뭐다? 걸이다. 걸은 걸인데 뭐하고 있는 중인? Who is wearing a red cap? 날려버릴 수 있다. 얘 무슨 시라서? 어떤 시? 됐습니까? 그 다음 이 Who 대신에 바꿔쓸 수 있는 건? 앞에 선행사 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뭐? 맞습니까? which 또는 that, who 또는 that. 이것저것 고려하기 귀찮으면 that. 근데 that만 써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물 동시에 나올 때. who를 써야 될지 which를 써야 될지 헷갈리잖아. 어떤 경우가 있냐? 저기에서 뛰고 있는 개와 남자를 봐라. 우리 뭐. 개랑, 개도 뛰고 사람도 뛰어. 그러면, look at the man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이거네. 됐습니까? 앞에 선행사가 day니까. 여기는 are가 오는 거고. 그리고 that을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그쵸? 그 다음에 또, the only, the very, The best, the first. 기억나십니까? 이때는 that을 써야 하는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가방을, which bag? 그녀가 원하니? does she want? 그럼 그녀는 원합니다. she wants bag. bag은 bag인데 어떤? which had black soil? 네. 네. 그래서 이 위치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여기에선 is고, 여기에선 has죠. the girl, 앞만 길어봤자 뭐고, she is. the bag, 앞만 길어봤자 뭐고, it has. 그래서 직접 관계 대명사 뒤에 오는 뭐의 형태에 매우 주의해라.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라. 기억나시죠?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which has를 한 단어로 해도 되죠. the bag, with
Black soil. 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검은 흙이 들어있는 the bag which has black soil. The bag with black soil.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어법상 이건 아닌가. 이건 제가 착각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she wants the bag which has black soil in it. 해서 is 뭐가 좋았다? In the bag. 그렇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아, 틀렸을 수도 있겠네. 얘 뭐다? 좀비네.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치워야 된다? in하고 치워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isten and act. 좀 더 긴 대화. 앞에 나왔던 것도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뭐 방법 묻고요. 그 다음에 뭐 절차 얘기하고 이런 것들 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an과 girl입니다. man과 girl. 둘의 관계는 뭐와 뭐인 것 같냐 하면 dead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말하기를 뭐래요? I have some carrot seeds. 그 다음에 제안하네요. 뭐래요? Let's plant them together. 제안하기 표현하죠. 함께 심자꾸나.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시간 없어요. 시험 기간이 아빠 혼자 하세요. 그러죠? 대화 끝났죠. 그니까, 그래서 뭐? I'm not good at growing plants. I'm poor at handling it. I'm bad at handling it. I'm not good at growing plants. Dad. 아빠, 저는 growing plants 하는 것을 잘 못해요. I can't. 이거 알죠? I don't know how to grow plants.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묻습니다. Do you know? 그렇죠. Do you know how to plant them? How to plant them? How to plant them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또 얘기하겠죠. Do you know how to plant them? 그랬더니 안 돼요. 모른대요. 안다 그러니까 이제 절차를 얘기하겠죠. 물론 알지. Sure. First, make a garden bed. Garden bed 나오네요. 그런 다음, then, after that, 뭐 해라? Make,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죠? Make holes. With your finger. 이 with에 대한 얘기 하겠죠? Make holes with your fingers and two or three seeds into each hole. Each와 hole. 이 each에 대한 얘기 하겠죠? Put two or three seeds into each hole. 됐습니까? 절차 말하고 있죠. 제일 먼저 뭐하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쵸? 그런 다음에 뭐하러 집어넣으래죠. 몇 개나 몇 개 두세 개의 씨앗을 각각의 구멍 속에. 됐습니까? 오케이. Then 뭐해라? 그쵸? 덮다. Cover. 아까 그 씨앗이니까 cover the seeds. With soil. 이 with에 대한 얘기 또 하겠죠? With 여러 번 나오네요. 그쵸? With your fingers, with soil. 그 다음, 확인 묻기, 알아들었는지 묻기. Is that clear? 바꿀 수 있는 거 묻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아듣겠대죠. 다행히. 그래서 알아듣겠어요. Yes, but aren't you going to? 그쵸? Aren't you going to water them? 물 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안 줄 거면 그래 안 줄 거다. No, I am not going to watering them. 그렇습니까? 아니 줄 건데. Yes, I am going to watering them. 기억나십니까? 왜 물어봤는지. 부정문이죠. 그랬더니 Oh, I forgot. 뒤에 생략된 말 딱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잊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Oh, I forgot. 그래서 시킵니다. Get the watering can. 됐습니다. get은 bring의 뜻이죠. 여기서는 가지고 오거라. 내용 파악합니다. 아빠가 뭘 가지고 있는데? Some carrot seeds. 당근 씨앗이 있는데 같이 심자 그러죠? 누구한테? 뭐를 따라합니다. 됐습니다. Let's plant them together. plant의 뜻은 심다죠.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the carrot seeds. Let's plant the carrot seeds together. 그랬더니 못한대죠. 그렇죠. 이거 바꿀 수 있는 그런 얘기하겠죠. 아, 저는 재배를 잘 못합니다. I'm not good at growing plants. 끝나면 니는 안 와.
자, 그래서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You know how to plant them. 유명 묵기가 나왔죠? 자, 다양한 표현들. 그래서 아니까 제일 먼저 뭐 해라? First make, 아니야. First make a garden bed. 뭐, 손을 간단하게 만들고, 첫 이름을 크게 놓고 하겠죠? 그런 다음, then, make holes with your fingers.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ut two or three seeds into each hole. 자, 그럼 구멍 10개 뚫었으면 한 몇 개 정도 시작. 그래서 5 곱하기 5, 10 곱하기 2.5 할 줄 아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네, 씨앗을 더 뿌려. Cover the seeds. 어떻게? 있어요. 자, 그리고, cover A with B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자, 이 위지 뭐 하는 위지다, 이거. 자, 빈칸이요. 자, 그런 다음에, 알아듣겠니? Is that clear? 자, 아빠가 뭘 깜빡했어? 물을 안 줬죠. 그래서 딸내미가, 에이, 이건 난 아는데, 아, 바보 아빠. 그래요. Yes, but aren't you going to learn them? 어? Oh, I forgot you. 그래서 이 대화 끝나고 도로가 그렇죠? 뭐라 그런다? 싫어. 누가 가져와? 그랬고, 아 귀찮아. 괜찮아요. 됐습니까? 재영이는 왜 알겠습니다. 뛰어갑니까? 아니죠. 싫어. 아빠가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뜸만 바꾸고 기분 좋죠? 아빠 안 나와서 여기 너무 심각하게 지금 얼마나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 보겠습니다. 자, 낫 있습니까? 묻습니까? 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썸 뒤에는 세수 명사에 복수형 세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그 말은 썸을 뭐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죠. A lot of, 갑자기 약간인데 많아졌어. 응. Seeds 잖아요, seeds. 됐습니까? I have a few carrot seeds. A few 뒤에는 반드시 세울 수 있는 것을 목수요. 됐습니까? A little 아니죠. 됐습니까? Let's plant the carrot seeds. 맞고요. 대안한 표현, why don't we? How about planting? 됐습니까? 왜? 뭐 말을 해? What's the matter? 뭐? 뭐라고? 어지럽다고? 너무 나쁜가 봐. 너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비인후과 한번 봐봐. 어? 어? 뭐 말이 어지럽다고? 그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우면, 이비인후과 여기 안에 전정기관이나, 아니면 반고리관에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때 없는 거. 뭐라고? 수업을 다 보여줬다. 이제 다 끝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잘하고 못하는 거, I'm not good at growing plants. 따들은, 난 재배를 못합니다. I can't grow plants. 그니까, 그 다음에 난 몰라요. I don't know. 뭐하는 방법? How to grow plants. I don't know how I can grow plants. 뭐라고? I don't know how I can grow plants. 그래서 나오네요. Do you know how to plant them? Do you know how to plant them? 너는 아냐 그랬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심는 아 심는 방법을 그럼 누가 심는 방법을 누가 아니? 네가 심는 방법 네가 아니죠. 그러면 Do you know how you can plant them? 그러니까 직접 물으면 어떻게 너는 심을 수 있니? How can you plant them? How can you plant가? How you can plant가 되는 거 반복이. 반복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1단계 make a garden bed. 그 다음에 2단계 make walls with your fingers. 그
다음에 3단계 put two or three things into each hole. 3단계 cover them, cover the seed with soil. 그럼 한 단계 빠져서 마지막 단계 뭐? water them. 됐습니까? clear. 그래서 여기서 절차를 모두 얘기하세요 하면 water them까지 넣어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water them 아까 까먹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 서수형 문제. 찍는 방법. 뭐부터 만들고, 가는 대로 만들고, make holes with your fingers 하고, 그 다음에 put two or three seeds into each hole 하고, 그 다음에 cover them with soil 하고, water them 하고, water them with a watering ca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ith 가지고, 장난, 쓸데없는 장난 칠 수 있다. with your fingers의 뜻은 너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도구에도 쓰자죠. 그 다음에 여기 into each, each하고 every는 맨날 같이 얘기해. each나 every 뒤에는 반드시 아 both입니까? each하고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 뭐라 해야 된다? 반수가야 된다. every day 됐습니까? 그래서 각 구멍이죠. 각 구멍. 구멍이 지금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인데 각각의 구멍마다 몇 개씩 넣어라. 두 개나 세 개씩 넣어라. 그래서 아까 구멍 10개 뜯었으면 25개 넣으면 필요하다. 됐습니까? 이제 좀 그만 얘기하자. 이제 중2 됐으면 each나 every는 중2 때 다 끝내야 되는 거다. 안 그래? each나 every 뒤에는 each money, each time 하면 되겠네. each money, each bread 이러면 안 된다고. 몇 세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단수 치고 간다고. 말은 동그라미에서 뭐야, 주어로 해봤을 때. after that, 바꿔줄 수 있는 뭐? then. 됐습니까? 또 순서상 몇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third. 됐습니까? 또는 지금 아빠가 말하는 마지막이니까? finally, lastly. 그래서 after that, then, lastly, cover the seed. cover them, 뭐를 사용하여? with soil. Do you understand? Do you know what I'm saying, what I mean? 그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알겠니? Are you following me? Okay, yes, but aren't you going to water them? Oh, I forgot. 이거 어디갔어? Oh, I forgot. So, 왜 watering them이 아니고 왜 to water them이죠? 아빠가 잊은 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한 거야. 과거에 물 줬는데 아빠가 깜빡했다는 거야. 얘기 끊어야 됩니까? Forget과 remember 둘 다 가질 수 있다. 근데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고 doing은 과거에 한 일에 대한 얘기다. 둘 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뭐랑 같이 배웠더라? try랑 같이 배웠죠. 됐습니까? get the watering can 가지고 와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에 있는 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일어서 걸어봐. 일어서서 걸어봐.